네, 지금부터 49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심화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9회 이제 심화 이제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고급 시험의 난이도를 어느 정도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몇 문제 정도 한 서너 문제 정도는 조금 어려운 문제도 문항도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기존에 있던 난이도가 그대로 연결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 문제 한 문제씩 풀어보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뭐, 이거는 뭐, 우리 선사시대 문제니까요. 쉽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을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고요. 여기 있는 지문을 한번 보시면은, 뭐, 비파형 동검, 거푸집, 민무늬 토기,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딱 보면은 언제예요? 청동기 시대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렇다면 1번 구석기고요. 2번이 바로 고인돌, 그쵸? 계급 사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 바로 고인돌이 정답이 되겠네요. 청동기 시대죠. 농경 농축이 시작 신석기가 되겠고요. 철제 농기구니까 당연히 철기 시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먹도끼 집게, 이건 역시 구석기 시대 대표적인 뗀석기 유물이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나라에 대한 설명이죠. 가 나라. 위만이 망명했고 호복을 입고 동쪽의 폐수를 건너 준왕에게 투항했다. 서쪽 변경에 거주하도록 해주면 중국의 망명자를 거두어 땡땡의 범병이 되겠다고 했다. 그쵸? 뭐, 변경을 수비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준왕의 총애를 얻어갖고 박사로 삼고 했다는 내용을 봤을 때 위만이 들어왔습니다. 기원전 194년도 위만이 들어오고 결국 이후에 준왕을 축출했죠. 그리고 자기가 사실상 고조선을 차지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우리 위만도 당연히 뭘까요? 고조선이죠. 그쵸? 우리가 고조선을 크게 뭔가 단군조선과 위만조선, 그쵸? 위만이 들어왔던 시기가 기원전 194년부터 해서, 자, 언제 망합니까? 기원전 왕검성 함락이죠. 위만의 손자였던 우고왕이 피살됐고, 그다음 왕검성이 함락되는 그 시기까지를 우리가 보통 고조선 가운데서 위만조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위만. 자, 그러니까 어쨌든 위만조선도 어디에 포함된다? 고조선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조선이니까 뭐 우리가 시험 문제, 고조선 관련 문제는 뭐 어떤 사건 이후의 모습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 사이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나라를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건요. 국가의 중대사를 정삼에 있는 백제의 귀족 K거든요. X. 마리깐, 요거는 이제 신라의 왕후 변천 과정에서, 그쵸? 우리가,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리깐, 왕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신라가 되겠고요. 가들이 다스리는 사출도 이건 부여잖아요. 그쵸?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그 다음에 진대법, 요거는 고구려 고국철왕 때 국상 을파소의 건의로 이제 시행되었던 빈민구율책, 그쵸? 사회질서를 위한 범금팔조, 이게 팔조법 아니겠습니까? 고조선이네요.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초기 국가죠? 여러 나라. 신지읍차라고 나온 거 보니까, 그다음 신지읍차 나왔고요. 신지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던 나라라고 나왔고요. 벼농사가 발달하였고, 씨뿌리기가 끝난 5월과 추수를 마친 10월에 제철 행사. 5월과 10월에 335 모여서 열심히 논다. 335 모여서 열심히 논다. 삼한입니다. 삼한. 그쵸? 어느 나라? 바로 삼한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네요. 그럼 삼한의 풍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혼인풍습 민면을 이제 요건 옥저가 되겠고요. 사자조의선인, 그쵸? 우리가 가들 밑에 사자조의선인, 고조선은 상대부 장군, 그쵸? 사자조의선인 어디입니까? 고구려에, 그쵸? 관직이 되겠고요. 천군과 신성적 소도, 그쵸? 우리는 삼한은 어떤 정치 형태를 갖고 있죠? 재정분리였죠? 그쵸? 정치 지배자였던 신지읍차가 정치를 다스린다면, 자, 제사장이었던 소도 지역의 천군이 하나의 어떤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재정과 그 다음에 정치가 분리되었다. 재정 분리 사회였다. 맞는 거죠? 일제시민법은 이거는 부여도 있었고 고구려도 있었죠? 부여 고구려 다 해당된다. 부여 고구려 다 해당되는 거고요. 단군 과마 반어피 종합반 말고 무슨 반? 단과반, 단과반. 단군은 짧은 화살, 과마는 작은 말, 반어피는 우리 동해안 쪽에 이제 그 물개가 있었거든요. 강치라고 그거의 가죽입니다. 요거를 특산물로 갖고 있던 나라는 동해라는 나라가 되겠죠. 동해.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삼한이니까요. 4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역사 유적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지 오래 5년 되었습니다. 자, 어떤 적인지 봅시다. 부소산성, 관북리 유적, 그렇죠?
그 다음에 정림사지, 나성, 능산리 고분군. 사실 이걸 다 알면 좋지요. 다 알면 좋은데 이 동네가 어디냐. 솔직히 말하면 이 다섯 개 중에서 하나만 알아도 이 지역이 어딘 줄 알아요. 하나만 알아도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은 순간 쫄아요. 어렵다고 생각해갖고 쫄지 마세요. 하나만 됩니다. 부소산성,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디였어요? 옛날 부여 지역에 있는 예전에 백제의 수도 산성이야. 수도. 수도인 사비성에 있던 산성입니다. 관북리우죠? 그리고 정림사지. 우리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유명하잖아요.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나성이 있었고요. 성 주변에 하는 성 하나 더 두르는 거. 능산리 고분군. 여기는 왕의 무덤이 있는 곳이잖아요. 공주에는 송산리 고분군이 있다면 부여에는 능산리. 제가 이거 매번 능산리, 능산리, 부여, 능산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어느 지역일까? 사비 지역이에요. 사비. 예전에 어디에요? 부여 지역이죠. 부여 지역. 사비 지역에 대한 거, 지금의 부여 지역에 대한 설명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장용영은 정조 때 설치했었던, 정조 때 설치했었던 국왕 친위 부대. 국왕 친위 부대 장용영인데, 내영은 한양에다가, 외영은, 우리 정조가 하나의, 계획 도시로 세운 게 수원의 화성이 있죠. 그쵸? 화성이에요. 화성. 수원에 있는 거죠. 수원. 수원. 성황이 새롭게 수도. 그쵸? 성황이 뭐 했습니까?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고 뭘 했다? 수도를 사비로 천도했다.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배중선이 삼별초 지었다. 자, 우리가 삼별초는 최씨 무신정권의 사병기구였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개경 환도가 결정되고 몽고와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개경으로 환도가 결정되자 그들은 어차피 최씨 무신정권에 이제 협력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개경 돌아가봤자 죽어요. 그러니까 어디 간 거야? 개경 안 가고 진도로 내려갔죠. 그때 이제 용장산성에서 배중선이 이제 삼별초를 이끌었죠. 그러다가 이제 여몽연합군의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는 배중선이 죽고 이후에 김통정이 삼별초군을 이끌고 어디로 제주도로 내려갔다. 항파두리성에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 거의 전멸수순을 밟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거 어디야? 진도죠. 진도. 한성근 부대. 이거 어딥니까? 이거 병인양요예요. 병인양요. 자, 병인양요. 한성근이 어디에서? 문수산성에서. 그 다음에 누구요? 양헌수가 정족산성에서. 요거 뭐예요? 강화도에 있었던 병인양조가 되겠고요. 경제사업협력으로 공단 위치. 개성공단이냐? 개성이네요. 그렇죠?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제 사비에 대한 걸 찾고 있으니까 정답 몇 번이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5번 가보겠습니다. 금강국의 김구회가 자 이미 딱 봐도 금강국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금강가야가 딱 맞겠네요. 그렇죠? 새아들과 새아들 노종, 무덕, 무력 이렇게 나옵니다. 비하고 새 아들과 함께 보물을 가서 항복했다고 하네. 나도 들었네. 우리 왕께서 그들을 예로서 대접하고 금강국을 시급을 했다. 자, 그러면은 그거 금강국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어떤 나라의 왕에게 결국 항복을 한 거잖아. 금강국은 과연 누굴까? 금강가야가 되겠죠. 금강가야. 그렇죠. 금강가야가 됩니다. 요 금강가야가 누구에게 6세기 어느 왕 때? 법흥왕 때. 신라 법흥왕에 의해서 결국은 항복을 하고 멸망하죠. 법흥왕 때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요 내용을 알고 있니?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왕에게 결국은 무릎을 꿇었다는 거니까 법흥왕 얘기가 되겠네요. 법흥왕.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한 거는 우리가 통일 이후에 신문왕이 되겠고요. 신문왕 X고요. 건원, 그쵸? 우리 법흥왕 업적들 뭐 있습니까? 율령반포, 불교공인 2차전에 순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병부 설치, 그 다음 상대 등 설치 있고 금강가야 정복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 그 다음에 뭐 했다? 율령을 반포하면서 이제 관등제와 공복제를 이제 실시했었다. 그 과정에서 그 관등제를 실시하면서 그거에다 뭘 적용했다? 골품제를 적용했다는 거죠. 골품제. 골품에 따라서 승진 상한선을 결정했던 거죠. 관등을 결정한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건원이 뭐냐? 연호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건원이. 세울 건자에다가 근본 원자, 근본이 바로 연호거든요. 연호를 세운다. 이런 독자적인 연호 사용한 거 맞습니다. 법흥왕 때 맞죠? 22단도 이건 백제 무령왕이고요. 독서삼품가는 언제예요? 통일신라 때, 신라 하대 때 원성왕이었죠. 원성왕. 능력으로 이제 인재를 뽑으려 했으나 역시 진골들의 반발로 결국 이루지 못했던 거고. 자, 황룡사 구축목답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황룡사 구축목답 자장율사의 건의로 요거는 우리 신라 7세기 선덕여왕이죠. 선덕여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뭐 몇 번? 2번이 정답이네요. 우리가 공부했다면 충분히 쉽게 정답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가국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 사실 민정문서라고 하죠.
서운경군의 4개 촌락의 인구수, 토지 종류와 면적, 소와 말수 기록한 문서로 일본 도다이사 소조인에서 발견되었다. 문서의 내용을 통해서 땡땡이 촌락의 경제 상황들을 세밀하게 파악하였다. 당시 이제 무슨 조세가 얻기 위한 거야? 어느 시대 때? 통일신라 때. 통일신라 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한마디로 세금을 뭐라고 경제 상황 파악이라고 하지만 결국 조세 징수를 위한 거예요. 조세 징수를 위해서 만들었던 민정문서인데, 이게 일본의 도다이사, 즉 뭐야, 동대사 정창원, 효소인이 동대사 정창원이라는 한마디로 사찰의 창고에서 이제 요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보니까 뭐 전세, 토지 종류 면적, 전세, 그 다음에 인구수와 인구토에서 연령별로 6등급, 그 다음에 남자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9등급, 거기다가 소말이라든가 유실수, 요거는 뭘까? 딱 봐도 공납이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전세, 그 다음에 역, 공납에 대한 거네. 조세, 공납, 역, 그쵸? 이런 거 결국 조세 수치를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세했었구나. 통일신라에서는 이런 걸 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어느 나라? 통일신라. 은병이 화폐, 은병이 화폐로 시작되고, 은병은 고액 화폐. 이거 고려시대죠? 고려, 굳이 말씀드리자면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부경, 이거는 고구려네요. 보구려, 이제 약탈품 보관창고가 되겠고요. 목화, 담배, 상품작물, 이건 조선 후기 가서 나오는 거죠. 조선 후기 가서. 울산항, 당항성이 무역항. 그쵸? 이게 대표적인 통일시대 때 무역항 아니겠습니까? 이거 우리 교재 다 있는 거죠. 그쵸? 울산항, 그 다음에 당항성, 이런 것들. 당으로 가는 항구다에서 이거 이제 나중에 진흥왕 때 성왕을 배신하고 결국 한강을 차지하면서 그곳에다가 설치했던 성 아니겠습니까? 그쵸? 현지 관리 대상으로 직전법이 실시되었다. 현지 관리 직전법, 이거는 우리 조선 초기 때, 조선 초기. 어느 왕 때요? 세조 때잖아요. 그렇죠? 세조 때. 왕권 강했더나. 뭐 관리들의 힘을 줄였죠.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7번 가보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가 바로 사이 문제죠. 사이 문제.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 고르는 겁니다. 자, 살수에 이르러서 을지문덕이 군사를 보내 후군을 공격했다.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이거 딱 보니까 뭐예요? 살수대첩이네요. 살수대첩. 을지문덕이 주도했던 살수대첩이 되겠고요. 그쵸? 수나라의 공격에 맞서서 싸운 거죠. 자, 그 다음에 단군과 함께 평양을 포위했다. 고구려 왕은 먼저 했다. 이 딱 보니까 고구려가 지금 이제 보장왕이 왕자, 복남, 덕남, 대신 등 20만 명을 잃고 당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당으로 볼모로 잡혀간 거네요. 자, 이거 뭐예요? 고구려 멸망이죠. 고구려 멸망. 고구려가 결국 멸망했다라는 얘기는 668년도에 있었던 일이로서, 연도는 제가 그냥 형식적으로 적어드리니까 연도를 꼭 외워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알겠죠? 자, 고구려 멸망입니다. 고구려 멸망.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평양성 함락된 거잖아요. 그렇죠? 고구려 수도였던 평양성이 함락되는 요 시기까지. 우리가 요거 시기를 좀 봐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고구려 멸망. 자, 그렇다면은 요게 이제 우리가 고구려가 수당과의 공격에 맞서갖고, 고구려가 맞서 싸웠었죠. 수나라와 싸웠고, 그 다음 당나라와 안성전투를 통해서 막아냈고, 결국 신라도 당시 이때 또 하나가 뭐냐면, 신라도 역시 누구하고 싸우고 있었습니까? 이 백제하고 싸웠거든. 백제하고 당시에 이 고구려하고 손잡고 있었는데, 고구려는 지금 수당과의 공격에서, 신라는 지금 백제와 싸우면서, 백제가 지금 계속 공격하잖아. 의자왕이 신라 선덕여왕을 공격해서 대야성 등 40여 성을 탈취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누가하고? 당나라가 고구려 공격 실패했고, 신라도 지금 이제 선덕여왕이 결국은 이제 백제 공격 받다가 나중에 진덕여왕 때 김춘추로 하여금 당나라 건너가게 해갖고 둘이 손잡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둘이 손잡아고 나당연합군이 결성됐고, 첫 번째 어디부터 깐다? 약한 구석부터 간다. 구멍부터 건드린다. 어디? 백제 무너뜨리고. 그쵸? 그 다음에 백제가 무너지자 이후에 붕운동 했었죠? 이후에 어디 갑니까? 고구려 올라가서 고구려 무너뜨리고 고구려 붕운동하고. 이후에 당나라가 야욕을 부렸죠? 한반도를 다 차지하려는 그런 야욕을 부리자 신라가 당 고구려 부흥군과 백제인들과 손잡고는 나당 전쟁을 벌이면서 매소성 기월포에서 승리를 거둔다. 삼국통일을 이뤘다. 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기 들어갈게. 자, 그렇다면은 이 사실로 오른 것은 고구려 멸망까지니까요. 보덕국왕은 이거 뭐야? 고구려 부흥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 멸망한 다음에 부흥운동 하겠죠. 미천왕 이거 언제입니까? 4세기입니다. 4세기. 그쵸? 서한평공한 거. 광개토왕의 신라. 이건 400년. 그쵸? 이건 역시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연개소문이 전국에 있겠다. 그쵸? 요 당나라하고 싸울 때, 이게 당이 이제, 당태종이 이제, 고구려에서 강압책, 강경책을 펼치자, 이때,
고구려의 왕이었던 영류왕이 온건한 정책을 펼쳐요. 대당 온건책을 펼치자 여기 연개소문이 정변, 그 즉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당시 영류왕을 제거하고 보장왕을 세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 당과 적대적인 것들을 더욱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당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된 거죠. 그렇죠? 맞는 거. 장수왕 이거는 언제예요? 5세기 때고요. 들어갈 수 있는 게 딱 요거 우리. 수당과대 여기 당과의 당의 공격을 받을 때 이때쯤에 들어가는 거죠. 연개소문 정변. 그렇죠?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가국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것은 중대성에서 일본의 태정관에서 보낸 외교문서의 4번입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중대성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문서에는 정당성의 좌윤 하복연이라고 하니까 정당성 이런 것들이 나왔네요. 그렇죠? 중대성하고 정당성인데 요거는 다 어디 나라 어느 나라에 그렇죠? 우리가 당나라의 삼성 육부를 받아서 독자적으로 운영했던 바로 발해입니다. 발해는 삼성이 원래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라는 당나라의 어떤 삼성을 어디로 바꿨습니까? 중대성, 선조성, 정당성. 그리고 육부의 명칭도 유교적 명칭. 그렇죠? 요 명칭 나오면은 어디에요? 발해라는 걸 알아야죠. 특히 정당성. 그렇죠? 정당성의 짱이 누굽니까? 발해 대내상. 대내상이 재상 역할이었었잖아요. 그렇죠?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했었다라고 하죠. 대내상 정당성의 장관이었던 대내상이 재상으로서 국정을 총괄했었다. 이 나라 바로 발해 아니겠습니까? 발해. 발해 물어볼게요. 발해. 관군 설치했다. 이거는 고려 정조인데 거란족을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만든 거고 주자감 요게 정답이네요. 발해의 대표적인 최고 교육 확보, 최고 확보. 골품제 이거는 신라가 되겠고요. 구조오소경 이거는 역시 통일신라 때 이건 신문왕이 정비한 거죠. 부여씨와 팔성의 기조 이건 백제네요. 그렇죠? 백제. 정답은 뭐 2번 있습니다. 이거 정당성. 요게 발해란 사실을 안다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의 재위관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결국 왕 묻는 문제네요. 죄수를 사면하고 주군의 조세를 면제해주다라고 하니까 이때까지 뭐 되게 좋은 왕 같죠. 근데 3대모 편찬했고 원종과 애노가 반란을 일으켰고 적고정의 난을 일으켰고 태자에게 왕위를 물려줬다. 우리가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3대모 편찬도 있지만 원종 애노의 난과 그렇죠. 3대모 편찬도 있습니다. 원종 애노의 난이라는 경상도 사벌주에서 발생했던 밀란이었었고요. 여기에 이제 빨간 바지를 입었던 세력들의 만, 적고적의 난.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신라 하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밀란이다 라고 매번 얘기했습니다. 신라 하대. 그 중에 최악의 시기죠. 진짜 성질나게 만드는 그 여왕입니다. 그게 누굴까? 진성 여왕 때. 신라 하대 때 가장 어떤 그 혼란의 시기. 이 왕은 시험문제 나오는데 잘해서가 아니고 가장 혼란을 부추겼던 그 시기. 신라 하대의 최절정. 그 혼란의 최절정에 있었던 왕이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옳은 거. 김음돌 이거 신문왕이고요. 강조와 정변을 일으킨 건 언제입니까? 고려인데 고려 목종 때 목종이 폐해지고 이제 김창을 제거한 다음에 현종을 세웠죠. 이후에 현종을 세웠다. 이거는 고려 때죠. 뭐 굳이 목종 현종 알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한번 봅시다. 거칠부가 왕명을 받들어 국사편찬. 이건 진흥왕 때 신라. 최치원이 왕의 시무 십여조 이때잖아요. 최치원이 당나라 가서 빈곤 깎여가시고 이제 남들 이름 좀 날리셨던 문장가였는데 신라를 위해서 이제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왔는데 그래서 시무 십여조를 개혁안이죠. 개혁안. 이 개혁안을 냈는데 진골들의 반발이죠. 아마도 이 내용이 지금 알려지지 않지만 어떤 내용일 거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뭐 능력 중심이고 뭐 과거제 실시하고 막 이런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골품제 신분으로 이제 관직을 얻는 그런 골품제에 매몰되어 있었던 진골들이 당연히 반발되었겠죠. 니까짓게 뭔데 육두품 따위가 하면서 아마 반발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게 맞는 거고요. 복신과 도치신 부여품 이건 뭐예요? 백제 부흥운동이죠. 백제 사비성이 함락된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했던 그 시기입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가보겠습니다. 신라 왕족의 후예로. 자,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본 문제들이요. 한능검에서 처음 나온 문제일까요? 아니요. 계속 지금 10번까지 지금 볼 때 제가 볼 때는 계속 나왔던 문제들이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지금 출제되고 있는 그런 문항들입니다. 신라 왕족의 후예고요. 송악을 도읍으로 세운 나라. 자, 광평성 등 여러 정치기구를 마련했고 미륵불의 정책에서 폭정을 일삼았다. 신라 왕족의 후예 송악을 도읍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광평성 등을 마련했다. 미륵불 자책하면서 폭정. 그쵸?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네 마을 머릿속에 마구니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철퇴로 근부장 불러가고 철퇴로 막 때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관심법, 마음을 잃는다면서 관심법을 통해서 이제 막 백성이고 신하고 가리지 않고 그냥 막 죽였다. 이게 뭐 누굽니까? 애꾸는 바로 궁예죠. 궁예입니다. 허난왕의 후궁의 자손이 바로 이 궁예죠. 어쨌든 왕족입니다. 왕족이에요. 왕족. 궁예는 뭘 세고 후고구려, 후고구려. 그렇죠. 우리 요즘 후삼국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후고구려 공격했고 누가 손잡았다 했어요? 처음에는 누가 밑에 있다? 기헌이란 죽주의 괴수라고 불렸던 기헌이라고 하는 이 호족 밑에 있다가 나중에 탈출해서 부건경의 양길 밑으로 들어갑니다. 얘도 도적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세력을 모아갖고 탈출한 다음에 이후에 송악, 지금의 이제 나중에 개성, 예전은 개경이 되죠. 거기 송악에 가서 이제 왕건 세력과 결탁을 하게 되고, 이후에 왕건이 이제 궁예를 받들어갖고 이제 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후고구려다라는 거죠. 후고구려. 알겠죠? 후고구려. 오케이. 송악을 도배했다. 자, 그럼 궁예에 대한 문제니까요. 궁예와 관련된 문제. 후당 5월, 요거 중국하고 이제 해상 교역을 했던 나라는 후백제죠. 후백제. 금산사의 유폐된 후, 그쵸, 후백제 견원이네, 견원. 자, 금산사의 이제 왕위 계승 분쟁. 우리 후백제 왕위 계승 분쟁이 있었죠? 신검, 장남인 신검이 자신을 후계자로 삼지 않자, 아버지가 넷째인 금강을 후계자로 삼자. 불만을 품었던 장남 신검이 아버지, 동생 금강을 죽이고 아버지를 김제 금산사에 유폐시켰다라고 했죠. 나중에 탈출해갖고 어디 고려 왕건한테 귀부, 투항한 거죠. 그쵸, 이것도 견원입니다. 지방관을 감찰하고자 외사정팡했다. 이건 통일신라인데, 일단 통일신라인데, 요거 왕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문무왕입니다. 문무왕. 알겠죠? 바깥에 사정한다. 그러니까 지방관 감찰이에요. 청해진 설치했다? 요거는 뭐야? 청해진 설치하고 이거 장보고죠, 장보고. 통일신라, 역시 장보고. 마진왕 국호와 무태라는 연호, 그쵸? 마진, 그다음에 무태, 성책, 수덕만세 같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누굽니까? 궁예자 얘기죠, 궁예. 그쵸? 아니, 처음에는 후고구려다가 나중에 이제 마진, 904년도 마진 바꾸고, 이후에, 철원으로 천도했죠. 철원 천도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다시 철원 천도 후에 태봉이라고 국호를 바꿨죠. 그러면서 이제 광평성 세우시고, 구관등제 마련하시면서 체제 정비하면서 갑자기 미쳐간 거죠. 그러자 신하들에게 결국 쫓겨나면서 왕건이 추대되면서 고려란 나라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고려 역시, 이 바로 이제 고구려를 계승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다음. 자, 김부를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왔습니다. 자, 김부를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했다. 투항한 김부의 공을 자처하고, 그 다음에 부호장 이하의 관직 등에 대한 일을 맡게 하고자 지방세를 견제하고자 한 거다. 자, 이 왕이 누구냐 이거죠. 김부는 뭡니까? 이 지금 사신관은 사신관 제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사신관 제도란 게 이게 뭐겠습니까? 이두 개가 있죠. 태조 왕건이 보통 이제 호족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제 정략 결혼하시고 사성 정책, 왕시성을 하사하시고 그다음에 역분전을 지급하면서 호족들을 끌어안았다면 견제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자 호족들의 자제들을 개경에 뭐냐고 개경에 왕을 숙이하게 만들었던 게 기인 제도죠. 자제들을 이제 수도 개경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사신관은 뭐냐? 자 최초의 시초가 이제 마지막 신라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 왕건에게 투항했잖아요. 그가 이제 이름이 김부예요. 그를 경주 사신관으로 임명한 게첫 번째 사례인데 한마디로 그 사신관으로 임명되잖아요. 뭐가 되냐면 개경에 일단 거주합니다. 중앙에 이제 거주하면서 그 자기가 호족으로 있는 자기 지역에 대한 한마디로 관리 임명권을 줍니다. 부호장 이하의 관리 임명권을 줘요. 그 한마디로 권한을 주는 거죠. 하지만 그는 어디 있어? 개경에 머무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그 자기가 사신관으로 임명된 자기가 호족으로 있던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반란이라도 벌어진다,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 지역에 대한 권한도 주는데 말이야, 너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 나한테 죽어 이런 거죠. 이게 사신관 제도, 그러니까 연대 책임 제도예요. 이게 뭐예요? 호족 견제를 위해서 이제 누가 실시했던 거? 태조 왕건이 실시했던 정책 아니겠습니까? 태조 왕건이 실시했던 정책,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흑창을 설치해서 빈민을 구제했다. 이게 정답이네요. 그렇죠? 빈민 구제. 우리 태조 왕건의 정책 하면은 민생 안정책, 호족 정책이 있고 세 번째가 북진 정책이 있잖아. 요세 가지 정책이 가장 기본적 방향을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양용고 둔건이 고려 예종 때예요. 예종 때. 관악진흥책이죠. 뭐 예종 때라는 거 몰라도 되고 관악진흥책이다라는 거 알면 됩니다. 노비안검은 광종 때고요. 시목 설치는 고려 성종 때가 되겠고 전식거제를 마련했다라는 건 이건 경종 때가 되겠죠. 광종과 성종 사이 4대 임금, 5대 임금, 6대 임금이었죠.
자, 정답은 몇 번? 왕건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연구에서 고려시대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 발표회를 마련했습니다. 결국 고려시대 문화유산을 묻는 거네요. 고려시대 문화유산을 묻는다. 논산 개태사. 아, 이거 좀 어렵죠. 이런 것들 사실은 우리가 고려시대 모든 사찰을 다 볼 수 없어요. 근데 개태사는 뭐냐면요. 일단은 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일 기념으로 만든 사찰이에요. 건립한 사찰. 후삼국 통일 이후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사찰이다. 고려시대 맞아요. 예산 수석사 대웅전. 요거는 뭐예요? 대표적인 주진포 양식. 아, 문화사 많이 약하시죠,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주진포 양식 세 개 있잖아. 안동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에 있는 수덕사 대웅전. 다시 한 번요. 세 개 만드셔야 돼요. 안동에 있는 봉정사. 봉황이 정제돼서 봉정사. 봉정사 극락전. 그 다음에 영주에 있는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에 있는 수덕사 대웅전. 요거 대표적인 주진포 양식입니다. 주진포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이었죠. 목조건축물 맞고요. 자, 우리 원각사지 10층 서탑인데. 자, 우리 고려, 이거 뭐예요? 10층 서탑은 우리가 보통 이제 원나라 영향이라고 했잖아. 고려 말에 만들어진 게 경천사지 10층 서탑이고, 그게 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건데, 그게 영향을 준 게 바로 원, 영향을 주었던 게 원각사지 10층 서탑. 요거 이제 언제예요? 조선 세조 때, 세조가 어디다가 지금의 파고다 공원, 탑골 공원에다가 원각사를 설립하고, 원각사를 설립하고, 여기다가 원각사지 10층 서탑을 건립한 거죠. 이건 조선이죠, 조선. 안동 이천동 마에어래. 이거 거대 불상이라 했잖아.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얼굴 이만한 거. 그쵸? 그 다음에 이건 바위에다 얼굴 하나 올린 거. 마에어래 입상. 안동 이천동입니다. 요거 맞고요. 청중덕사. 이거 고려 말이죠. 1370년 청중덕사에서 직지심지오죠. 우리는 이거 고려시대 금소갈자. 본이라고 했죠. 본. 맞습니다. 원각사지가 이게 조선이잖아. 우리가 원각사가 언제 건립했는지. 이거 문화사 파트에서 조금이라도 집중해서 들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3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역시 시기입니다. 자, 화폐를 주조하는 법을 제정했다. 주조한 전 15,000관을 문무양반 군역에 나눠줘서 사유의 시책점을 삼고 이를 해동통보라고 했다. 그렇죠? 해동통보. 그 다음에 주연의 명령에서 미곡을 내어 술과 음식을 파는 점포를 열고 백성의 교육을 하여서 전의 이로움을 알게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 딴 거보다 이거 해동통보가 여기 키워드예요. 해동통보. 우리 이거 어느 왕 때, 고려 숙종 때, 해동통보, 해동중보, 사만통보, 사만중보, 그 다음에 고해가폐라고 할 수 있는, 당시 본국의 어떤, 뭐야? 본국의 어떤 지형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음병 또는 활구라고 한다고 했죠. 음병, 활구. 이거 문제 나왔었던 거예요. 자, 이건 언제예요? 어느 왕이라고 안 나왔잖아. 고려예요, 고려, 그러면. 이거 나오면요. 고려입니다, 고려. 모내기법 전국적 확산. 이거 조선 후기고. 외관? 일본과 외관을 만든 건 조선시대부터예요. 독점도 도매상인 도고, 이거 사재기꾼이라고 했죠. 사재기꾼. 이거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감자고구마, 이것도 조선 후기. 지금 여기 다 조선입니다, 조선. 그 중에서 1, 3, 4번은 조선 후기부터. 정시서, 이거는, 자, 시장 감독기관이고요. 시장 감독기관.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겠다. 우리가 고려시대부터 중앙시장이 시전이고, 여기 감독기관이 경시서입니다. 이때는 고려시대 때는 고려 개경에 있었겠죠. 근데 개경에 있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수도 교성 건국한 다음에 한양으로 옮긴 다음에 한양에 이제 시전이 만들어지고 경시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요 경시서가 이후에 세조 이후에 이름이 평시서로 바뀌긴 합니다. 경시서가. 하지만 요게 고려도 맞고 조선도 맞아요. 틀릴 건 없죠. 그렇죠? 정답은 뭐예요? 고려시대. 5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벌써 제가 알기로도 한 최근에 한 40회 이후부터도 한 세 문제 정도 계속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출제가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예요. 지금 이 선지가 계속 나왔었어요. 고려시대 묻고 이런 거 딱 정답으로 이거 하고.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많이 나왔고. 그렇죠? 자,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동불병마사 김보당 나오니까 김보당의 난이네요. 김보당의 난. 그렇죠? 동분명 병마사 김보당의 난. 정중부 집권기 때죠? 무신 정권기 때. 무신 정권기 때 있었던 반무신난. 문신들, 살아있던 무신들, 문신들이 반발한 거죠. 이게 의종의, 자, 어디 거제도로 유배 갔던 의종을 다시 복위시키고자 동분명 병마사 했던 김보당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이때 진압이 됐고요. 요거는 누구?
최충원의 산업이었던 만적이 일으켰던 난이죠. 만적의 난. 장군과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보니까 이의민 같은 애들도 이의민 같은 천민 출신 애들도 뭐 집 이 지배를 하게 되는데 무시정권의 짱이 되는데 아 우리하고 못할 게 뭐 있냐 이거지. 그래서 원래부터 왕후장상 왕과 그다음에 왕후 장군 재상 씨가 원래부터 타고난 게 이 생겼냐 그런 것부터 있냐 원래 그런 게 원래부터 있는 거냐 씨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다가 사전 발각돼갖고 이제 진압됐던 거죠. 요게 이제 정중부 집권기 때, 그렇죠? 정중부 집권기 때고 요게 이제 최충원의 산업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한번 무신적권기의 내용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김원창 이거 언제요? 신라 하대 때 왕의 계승 문제,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거에 불만을 품었던 웅천도도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켰죠. 정방인데 최우는 누구예요? 최충원 아들. 아들이니까 여기 들어갈 수 없고 다음에 들어가죠. 이전과 척준경 이거는 언제예요? 무신정변 전이죠. 최충원이 봉사했죠. 그렇죠? 최충원이 만적이나 이전에 최충원은 원래 딱 이민을 딱 제거하고 난 다음에 왕에게 종업별로 10가지를 아뢰옵니다 하면서 봉사십조라고 하는 개혁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다가 요게 딱 봉사십조를 올린 게 언제야? 자기가 권력 이민 제거하고 이민 적신 이민이 왕을 무시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적신 이민을 그래서 자기가 죽이고 실제로 제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이렇게 개혁하십시오라는 봉사십조 올린 거. 요건 최충원이 권력 잡자마자 한 거죠. 그게 먼저예요. 김부식 이건 언제예요? 역시 무신정변 전이죠. 이거는 서기 반란군 묘청에 난 진압하러 간 거잖아. 1135년도 정답은 X고요.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최충원이란 거 알아야 돼요. 그렇죠? 사이에 들어가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봉사십조는 시작하자마자 자기가 권력 잡자마자 바로 올린 겁니다. 하지만 안 했죠, 제대로. 제대로 된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 정책을 추진한 왕의 업적입니다. 다음 정책을 추진한 왕은 어떤 왕이냐라는 겁니다. 자, 왕은 우리나라의 서적이 대단히 적어서 유생이 널리 볼 수 없는 것을 염려해서 주자소를 설치하고 활자를 주조하는 곳이죠. 활자를 주조하는 곳. 구리로 글자 자형을 떠서 활자를 만드는데 인출하게 했다. 왕이 시경, 서경, 좌전의 고주본을 자본으로 삼아 이직 등에게 10만 자 주자겠는데 이것이 개미자이다. 지금 뭐라고 합시다. 핵심을 이 왕이 활자를 주조하는 주자소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따라서 개미년에 맞는 글자, 개미 폰트를 정리했다. 금속활자인데 개미 폰트 글자가 여기에 글자가 폰트 있죠. 지금 여기 저 여러분께 지금 여기 보여드린 폰트가 이게 고딕 폰트거든요. 견고딕 폰트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다 글자 폰트에 맞는 거야. 개미자. 이건 누구예요? 아니 태종이잖아. 태종. 그렇죠. 태종. 우리가 왕들 볼 때도 뭐 왕권 강화 정책도 분명히 중요하지만요. 여기에 이제 우리 문화적 업적들 이런 것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가치는 이렇게 같이 문화하고 정치하고 같이 섞어서 나와요. 문왕이 알겠죠?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법령했던 성종 때다. 성종 때. 저는 성종 때가 되겠고요. 백두산 정계비는 이거는 조선 후기 숙종 때죠. 경계를 정한다. 청나라와의 이제 무역 경계, 무역 무역경계가 아니고 국경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정계를 세웠는데 이후에 이제 이 비석이 사라지면서 이제 국경 분쟁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문화부 당사에서 사관원 독립 그쵸? 너희들 말이야 예전에 어디야 중서문화성에 맨날 제신 밑에 있던 게 낭사 아니겠습니까? 제신 2품 이상은 중서문화성이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인데 2품 이상은 제신 3품 이하는 낭사. 그래서 낭사들은 항상 제신 눈치 보면서 뭔가 얘기했단 말이죠. 이들의 기능은 간관이야. 왕의 간을 하는데 제신 눈치 보면서 계속 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런 거죠. 야 너희들 말이야 따로 나와.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 잔소리 하란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 나와서 대신들한테 저기 제신들 니도 눈치 봤던 제신들한테도 마음대로 말이야 잔소리 좀 하란 말이야. 뭐라고 까기도 하고 말이지 이런 거죠. 그래서 낭사를 사관으로 독립시켜 준 거야. 알겠죠? 사관은 독립 매우 중요하죠.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태종. 자 시내통고 실시해서 상인들의 특권을 낸 건 정조 때입니다. 정조 때 시내통고 금난정권 시현상의 특권이었던 금난정권을 협파한 거죠. 함길도서에서 이시의 난 우리 아까 세조 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직전법 현직 관료한테만 이제 월급을 주는 겁니다. 수족권을 주는 방식이야.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신전, 훈량전이라는 가족들에게 이제 주는 세스토지도 없애버렸잖아요. 그러자 이제 함길도 지역에 있던 유양소 별감이었던 이시애가 빡쳐갖고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게 이시애 나냐. 이거 언제예요? 세조 때, 세조 때. 오케이? 자,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태종의 업적을 찾는 거죠.
자, 16번 가보겠습니다. 이곳 죽주산성은 송문주 장군이 땡땡의 침입을 격퇴한 장소입니다. 사신 저고의 피사를 빌미로, 자, 지금 이제 뭐가 나왔어요? 저고요 피사리가 나왔네, 저고요. 저고요라는 저고의 피살, 몽고 사신 저고의 피살로 이제 몽고군이 쳐들어오게 된 거죠. 자, 뭐가, 누가 쳐들어왔다고? 몽골군이 쳐들어왔다고, 몽골군. 그쵸? 이거 몽골 사신 아니겠습니까? 몽골이 당시 막 쫓아 내려가다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중에 거란을 쫓아서 이제 고려까지 내려온 거야. 그래서 당시 몽골군과 우리 고려군이, 고려군의 장수였던 김치려 장군이 있습니다. 이분이 합쳐가지고 거란을 일단은 고려계에 내었던 고려에 들어왔던 경 고려 경내에 들어왔던 거란을 격퇴했다. 요게 강동성의 역인데 이때 몽골군이 너희 고려를 우리가 도와줬으니 뭐야 조공을 바쳐라 하면서 공물을 바쳐라 하면서 이때 저고회라고 하는 몽골 사신을 보냈는데 이 몽골 사신이 두번 옵니다. 근데 두 번째 가는 길에 이제 피살된 건데 그거를 이제 몽골이 뭐라고 한 거야? 고려 너희가 죽였지? 우리가 공부를 많이 갖고 왔다 너희가 죽였지 이런 거죠. 아 우리가 안 죽였다. 우리가 왜 굳이 죽이냐? 너희들과의 그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우리 고려가 죽었다고 계속 우기면서 결국은 이걸 빌미로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알겠죠? 요게 몽골이잖아, 몽골, 그렇죠? 몽골 침입 배경은 저고의 피살이었죠. 그 몽골과 관련된 이 몽골의 침략에 고려의 대응은 뭐냐? 화통도감 이거는 우왕 때 왜구 침입이죠. 최무선이 설치했던 거잖아. 왜구 침입. 진과체디 이거는 조선 세조 때예요. 근데 몽골이 아니고 별만 이건 여진. 윤관의 권유 여진 토벌을 위해서 이제 도면 편성하고 이후에 동북 구성 추진했죠. 삼수병 이거는 언제요? 임란 이후, 임진왜란 이후. 임진왜란 중에 휴전 중에 이제 삼수병 포수, 사수, 살수로 구성되었던 게 훈련도감. 대장도감 설치해서 8만 대장경 가능했다. 그쵸? 우리가 원래 몽고지, 아니, 그, 언제야? 거란 침입 때, 부처님의 힘으로! 그래서 대장경판이라고 하는, 자, 불교 경전을 만든 거죠. 부처님 힘으로 거란의 침입을 막아보자! 라는 어떤 하나의 정신 승리. 그쵸? 이런 우리의 정신 승리를 하고자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요게 대구 부인사에 보관돼 있었거든. 대구 부인사에. 그쵸? 그래서 부인사 대장경을 합니다. 근데 이게 몽골 침입 때 불탄 거야. 그런데 당시 몽골이 쳐들어오자 최후 정권, 무신 정권이었던 최후 정권은 강화도로 천도를 해버립니다. 천도한 다음에 그곳에 대장도감을 설치한 다음에 야 이거 불탔다면서 새로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던 게 다시 조판해갖고 만들었다 해서 제주 대장경이에요. 이게 당시 어디서 16년 동안 강화도에서 만들었던 거죠. 강화도에서 만들었던 거. 요게 이제 팔만 대장경이라 불리는 거고 고려를 대표한 데서 고려 대장경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팔만 대장경. 이게 고려 시대까지는 거기 강화도 선원사에 보관돼 있다가 나중에 언제요? 조선 와서는 세조 때쯤에 합천 해인사에다가 장경판전이라는 정각을 지어요. 온도 습도 조절이 아주 잘 되는 아주 과학적인 건물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까지 요 팔만 대장경 즉 제주 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때 이거 몽고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아보자라는 거죠. 이게 몽고 침입. 맞네요. 오케이. 정답은 몇 번? 5번. 자, 17번입니다. 왕이 지정 연호에 사용한 중재하고 교서를 내려 말하기를 기철 등이 군주의 위세를 빙자해서 나라의 법도를 뒤흔들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관리를 마음대로 임명했고 정당의 원칙이 없이 바뀌었다. 남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차지하고 노비가 가지고 있으면 빼앗았다. 조족의 영령에 기대어 기철 등은 기철 등 친원파들. 그렇죠. 기철 등의 친원파를 제거했다. 하면은 우리가 떠올리는 왕이 있죠. 누굽니까? 공민왕이 되겠죠. 그렇죠? 기황후에 오라버니, 기황후에 오라버니, 공유로 끌려갔다가 원나라에서 황후까지 올라갔던 인물이었었죠. 자, 이때가 이제 공민왕 때죠. 공민왕 때. 이때는 공민왕 때 제거한 거죠. 동생 믿고 엄청 까불어대니까 공민왕이 제거해버린 겁니다. 언제요? 공민왕 때. 옳은 거? 중나라 산성을 복구했다? 복구했죠. 그렇죠? 이분이잖아. 이성육보 원래는 중서성 무서성과 이성 중서성 무서성과 상서성 이성을 첨입으로 그다음에 육부를 사사로 중추원을 밀식사로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제를 격화했는데 이걸 다시 공민왕이 복구했었잖아 원래 자리로 그렇죠? 원외 총 일본 원정에 참여한 거는 이건 충렬왕 때고요 이게 초창기 때두 차례 갔었죠? 두 번째 때 이제 만들었던 게 정동행성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행성인데 요게 이제 원정 실패 이후에 고려의 내정간섭기구로 그대로 자리 잡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과정법 제정한 건 이거는 뭐 조선 건국 바로 직전이니까 공양왕 때
2인 2번 축제라고 왕권을 회복한 건 뭐 이거 굳이 뭐 한다면 우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쌍계곤이라 이건 광종 때가 되겠죠. 정답은 1번 공민왕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악장가사에 실린 상대 별곡으로 상대는 관리를 감찰하고 자, 저기서 확실하게 키워드 나옵니다. 관리를 감찰하고 풍속을 바로잡는다. 자, 이거 뭐 관리 감찰하는 거 사원부가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검찰, 뭐 감사원 뭐 이것도 되겠죠. 이 기사에서 관원들이 일을 끝내고 연애를 즐기는 장면 등이 나온다라는 걸 봤을 때 자, 권근이란 인물도 이거 조선시대 때 권근 알죠? 대사원. 여기에 대사원이라고 했죠. 대사원. 이 바로 이 사원부의 짱이 대사원이죠. 사관원은 대사관, 홍문관은 대제학, 관리감찰, 그 다음 풍속교정. 이게 가장 대표적인 임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볼게요. 은대. 이건 뭘까요? 승정원. 왕의 비서기관. 왕명 출라를 받은 승정원이고요. 집현전의 기능을 계승한 거는 집현전이 원래 세종 때 설치했다가 세조가 없앴죠. 그러다가 다시 언제? 성종 때 집현전을 계승하는 기구로서 홍문관을 뒀다. 학문을 넓힌다 해서 홍문관. 서주신 이거는 어디에요? 규장각이잖아. 이건 언제 설치한 거야? 정조 때 등용했잖아요. 그렇죠? 국정 최고기가 됐던 건 비변사가 되겠고요. 정답 5번이네요. 사원부하고 누구? 짝을 줬던 게 사관원이잖아요. 둘이 뭐라 그래요? 둘을. 대관이라고 한다고. 대관. 대관. 대관이라면서 대관 또는 두 개의 사다에서 양사. 이들은 알다시피 이게 고려시대 때 뭐예요? 어사대고요. 이게 고려시대 때 뭡니까? 이게 세종이 아까 독립시켜준 거잖아. 이게 고려시대 때는 뭐예요? 낭사였다고. 낭사. 중서성 낭사였다고. 그러면 어사대 낭사가 했던 게 대관이고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고려시대 때는 그나마 이 어사대하고 낭사를 대관이라 불렀지만 이들은 어떤 기능이 있다? 서경 간쟁 봉박. 간쟁 봉박. 그렇죠? 간쟁 간하는 거. 그다음 봉박. 왕에게 반박하는 거. 다음 서경권 사인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서경권. 이게 중요하죠. 서경권. 사인. 시그네이처. 사인하는 거야.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려시대 때는 그나마 좀 권한이 컸죠. 어사대고 낭사가 어떤 권한이었습니까? 모든 관리를 임명할 수 있다. 임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령을 개정 폐지할 수 있는 게 권한이었다면 요때는요 좀 권한이 조금 축소됐죠. 고려시대보다는 뭐야 오품야의 관리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요게 서인권이야. 임명 동의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리 임명에 대한 공정성에서 이제 더 위는 왕이 뽑는 거지만 요 아래는 누가 뽑는다고요? 요 사원부에서 마저 동의를 해줘야지 뽑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요게 갖고 이 둘이 갖고 있는 게 서경권. 거기에 대표적인 게 오품야의 관리 임명권이 되겠다. 정답은 몇 번? 5번. 자, 19번입니다. 능주복사 민여로가 건립한 정암선생, 정암선생의 정녀 유업입니다. 정암선생은 뭐라고 합니까? 성역서 폐지, 현량과 실시 등을 추진하다가 이 사건 능주에 유배됐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뭐 성역서 폐지 나왔고요. 현량과 실시, 누굽니까? 정암 조광조 선생이죠. 조광조. 조광조 선생이 죽은 거, 뭐 때문이죠? 각종 이렇게 개혁정신 하다가 훈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그 가운데 주초위양 사건이 터지면서 기묘하게 죽었다. 기묘사화. 그쵸? 그 기묘하게 죽은 거 맞잖아. 그쵸? 기묘년에 이뤘다면서 사화, 기묘사화. 김종재 조의점이 이것 때문에 빌미가 된 거는 무호사화죠. 제자였던 김일손이 사초에다 실은 게 문제가 됐었다. 서인이 정권 이거 아직까지 살인과 훈구의 대결이었었죠. X 유림일파가 제거된다. 이거는 뭐예요? 을사사와 명종 때 사 외척들끼리 그쵸? 싸운 거. 상황의 보기를 목적으로 성산문 등이 일으켰다. 이거는 이 누구의 성산문 박팽현 이런 인물들을 뭐라고 합니까? 사육신이라고 하잖아. 사육신 그쵸? 사육신. 이런 것들은 이제 상황 보기 운동을 한 거죠. 상황 단종 보기 운동.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위훈 삭제에 대한 훈구 세력의 반발. 그렇죠. 위훈 삭제. 특히 이제 조광조의 개혁 정치 중에서 가장 이제 훈구들에게 거슬렸던 게 이 훈구들이 이제 결국 이때 중종 때였잖아. 중종 때 중종을 다시 반정을 통해서 연상권을 내고 중종을 세우면서 이제 훈구들이 공을 세우자 훈구들이 이때 거짓 공훈들을 많이 집어넣나 봐요. 그거를 이제 조광조가 딱 파악을 하고는 뭐라고 한 거야? 거짓된 공훈. 거짓된 공훈은 삭제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훈구들이 네가 뭔가 뭔데 뭐 삭제하라 말하냐 하면서 이제 약간의 훈구들의 어떤 그런 견제를 좀 받았던 거고 결국 주초위양 사건 알죠 이거? 어디다가 나뭇잎 아래에다가 이거 딱 써놓은 다음에 그렇죠?
요거 딱 하면 이게 조씨거든. 조씨가 왕이 된다. 이거 꿀물 발라갖고, 그쵸? 꿀 발라갖고 여기다가 이제 벌레가 파먹게 한 다음에 전하 보십시오. 지금 조씨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자, 이 자연의 이치에서도 이런 얘기가 오가는 거 보니 조광조가 틀림없이 왕의 존재입니다. 결국 그러면서 기묘하게 죽인 거지. 오케이, 정답은 몇 번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줄 친 이 왕의 재위관에 있었던 사실을 오는 것은 동궁녀지 승남, 노사신 양성진의 팔도지리지, 그 다음에 신증 이후 증보되어서 신증 동궁녀지 승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누굴까요? 등이 팔도지리 참고해서 이왕 때 완성한 지리지야. 이왕 때 완성한 지리지야. 이왕 때 이것을 완성했답니다. 완성했답니다. 그리고 이후에 증보된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동궁녀지 승남, 그쵸? 제가 항상 그렇잖아. 문물의 완성이 누구라고요? 성종이라고. 문물의 완성이잖아. 완성, 이룰성자, 그쵸? 예, 국조래, 악, 아깝게 말 사, 역사니까 동국통감, 지, 동궁녀지 승남, 예, 악사지 완성. 거기에 마지막 최종 법전 완성이죠. 경국대전, 그쵸? 예, 악사지 법전, 누구야? 성종이 되겠네요. 한의학청리가 광해군 때고요. 동국문헌비고 영조 때 이거는 백과사전 형식의 책이죠. 악학개방, 그쵸? 예, 악사지, 그쵸? 여기 지리 나와서 악 나와야겠네. 정답 3번이고요. 혼의강리 역대조는 동양 최고의 세계지도로서 이건 태종 때였고요. X, 태종 때. 칠정산 내편 이거 세종이죠, 세종. 정답 몇 번? 3번. 성종은 이렇게 딱 문물의 완성만 딱 잘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가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순서대로 고르시오 라고 났습니다.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너무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조기 패전 단계, 그 다음에 이순신의 활약, 그 다음에 조명연합군이 들어왔다. 단계별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휴전회담을 거쳐서, 이게 명과 외의 휴전회담 건데 결렬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의 휴전회담이 결렬되자 이후에 일본이 다시 재침하게 됐던 게 정유재란이다. 총 크게 몇 단계? 다섯 단계. 1, 2, 3, 4, 5, 다섯 단계입니다. 자, 초기 패전 단계죠. 패전 단계, 패전 단계. 이때는 뭐, 어디? 부산성, 동래성, 그쵸? 정발, 송상현의 패전, 그 다음에, 충주 탕금대서 신립장군의 패배, 이외에, 선조의 의주 피난, 이외에 이순신 장군의 활약, 옥사당한, 옥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 한산도 대첩, 이외에 뭐 했습니까? 진주대첩까지 보시면 됩니다. 진주대첩은 이순신이 아니고, 진주 목사 김시민의 활약이었죠? 조명연합군 들어옵니다. 평양성 함락하고, 이후에, 어디까지? 물론 이때 이제 명나라가 이제 원군을 파견하지 못했지만 어디서 한양의 지역에 있는 행주산성에서 권율 장군의 승리가 있었다. 이후에 휴전회담이 있었다. 이때 우리가 훈련도감 양성시키고 진관체제 복구하고 하면서 뭐 정리했었죠. 그런데 결국 휴전회담이 결렬됐죠. 도요토미의 지나친 요구, 삼남지방을 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한 거야? 명나라 황제의 딸을 자기의 후궁으로 삼겠다. 뭐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면서 결국 결렬. 이후에 정유재란 때는 백의종군 하셨고, 누가요? 이순신이 군대를 따라다니면서 흰옷 입고 따라다니셨죠? 그러면서 죄인처럼 지내고 계셨는데, 이때 원균이 7천량 전투에서 이제 당시 150척이 넘는 조선의 전투선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2척 남은 걸 가지고, 누가요? 백의종군 하시던 다시 이순신이 복귀하셔갖고, 명량에서, 노량에서, 노량은 마지막 이순신 장군이 전사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자고요. 옥포해전 언제야? 옥포해전 여기에요. 이게 가 한산도로 유인했고 학익진여서 이게 옥사당한. 옥사당한, 그렇죠? 그 다음에 명량 다 가나 다네요.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순서들을 보시고 흐름을 보시고 거기 따라서 어떤 사건들이 있고 어떤 전투가 있는지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22번입니다. 사행이 이 책문을 출입할 때는 만상과 송상이 있고, 자, 우리가 이거를 딱 보시면서 뭘 봐야 되냐면 키워드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키워드들을, 그쵸? 만상과 송상이 나왔다라는 거 봤을 때, 그 다음에 후시가 나왔네. 후시, 그쵸? 우리가 전기 때, 후기 때, 후시는요 사무역이에요. 이 후시가 나와, 이게 본격 나온 게 이게 전 후기부터입니다. 그리고 만상은요 어디입니까? 의주 만상. 주로 이제 대청무역에 종사하시는 그런 어떤 상인들이죠. 조선 후기. 송상은 개성상인.
개성상인 개성일 주무대로 해서 활동을 상해서 송방 같은 프랜차이즈도 만들고 인삼을 재배하고 판매했다. 대표적인 우리 조선 후기 상인들이죠. 사상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정확히 조선 후기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장시에서 책을 읽어주는 전기수라고 하는 거, 이거 뭐예요? 이게 조선 후기예요. 전기수 이거 몇 번 나왔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조선 후기 때 서민 문화의 발전으로, 뭐, 대표적으로 영화 광해 보면은 거기서 있잖아요. 뭐, 광해가 이제, 거기서는 뭐 두 명의 광해가 나오지만, 가짜 광해가 이제 저작거리에서 막 이렇게 책을 읽어주잖아. 막 자기가 액션도 취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런 분들은 전기수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 후기 때 나와요. 벽란도 이건 고려인데? 고려의 국제무역항인데? 그쵸? 아니네. 시사는 이거는 중인들이 만든 시문학 모임 맞고요. 물품,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공인, 이건 대동법 때문에 나왔던 상인들이 맞고요. 물주의 자금으로 광산을 경영한다. 전문 경영인 덕대 역시 전부 후기 출연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그런 어떤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정답은 못 보니까 벽란도 이거 고려잖아, 고려. 그쵸? 2번. 자, 이 법은 공납의 폐단을 해결할 목적으로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서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이 법을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라고 나왔네요. 자, 충청도에서 그럼 먼저 시행하시오. 자, 공납의 폐단이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해군 때 처음 경기도 시범 실시하고 이후에 인조 때 광해군은 인조 때 강원도로 이제 확대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지주들이잖아. 대동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수당 얼마를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가 있는 지주들에게 걷는 거니까 지주들 반발이 심하죠. 있는 자에게 더 얻겠다는 부자증세잖아. 부자증세. 그러다 보니까 이 광해군과 인조 때 경기도 강원도 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어디예요? 삼남지방,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입니다. 이게 언제예요? 효종 때 하거든. 효종 때. 효종 때 그래서 삼남지방까지 확대했다. 김육이라는 재상의 힘입어, 재상의 활약의 힘입어, 효종 때 그렇고, 숙종 때 나중에 이제 어디까지? 황해도까지 하면서, 전국적 실시. 평안도하고 함경도는 뭔지 알죠? 평안도는 사신적 대비로, 함경도는 군사비용으로 세금을 거두고 적으로 소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익류 지역이라 했으니까, 여기까지가 해서 전국 실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대동법이네, 대동법. 대동 뭐라 갑니까? 백성에게 선한 혜택을 준다? 선해법. 이걸 관리하는 관청이 선해청. 알겠죠? 오케이. 양반의 군포 부과하는 건 뭐예요? 호포제. 이건 흥선대원을 했던 거고요. 요거는 영정법이죠. 비옥대에서 토지를 6등급 나눴다. 비옥대 이거는 뭐예요? 전분 6등법이네. 이건 세종 때 공법이네요. 선문과목 이건 균역법과 관련된 내용이고 한 필로 줄이면서 모자라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걷어들이는 거고요. 특산물 대신에, 그쵸? 원래는 공납이잖아. 특산물 내는 대신에 이걸로 납부하는 걸로 바뀌었다. 이게 대동법이 되겠네요. 정답 5번. 자, 가식입니다. 있었던 가식입니다. 사이 문제네요, 또. 지금 왕자의 명호를 원자로 정하는 것은 간사한 마음의 품자가 아니라면 다른 말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송시현은 방자에게도 항소를 올려 민심을 어지럽히니 유배보십시오. 딱 보니까 숙종 때 있었던 사건이네요. 숙종 때, 숙종이 이제 누구한테 눈이 돌아갔어? 희빈장씨의 눈이 휙 돌아갔었죠. 그러면서 이제 희빈장씨의 소생을 원자. 원자는 뭐야? 미리 세자라고 했잖아. 태어나자마자 세자로 책봉해버린 거야.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세자로 바로 책봉해버린 거를 원자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이미 내가 찜해놨다. 원자를 뭐 정하는 문제, 원자 정원 문제입니다. 자, 그러자 여기에 누가 반발한 겁니까? 성시열이. 그쵸. 송시열이 여기서 반발한 거죠. 송시열 당시 서인 쪽이었었죠. 서인이면서 그 안에서 노론 쪽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자 송시열의 관직 삭탈하고 유배 보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사형 모이고 죽였던 거죠. 자, 이걸 뭐라 합니까? 이때를 뭐라 한다? 기사왕국이라 하잖아. 이때 숙종이 이제 누구한테? 희빈장씨한테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 그쵸? 원자 정원한테. 그러면서 송시열을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희빈장씨를 뭘로? 왕비로 삼았잖아. 왕비로 중전으로 올렸잖아요. 그쵸? 그런 거잖아. 결국 근데 다시 송시열의 상소는 내가 한때 실수였다. 그의 관직을 회복하고 제사를 지내게 해라 하면서 그때 언제야? 갑술왕국 때 인연왕국을 복위하면서 이때 당시 인연왕국을 복위하면서 갑술왕국 때 송시열의 어떤 그런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뭘까라는 거죠. 이건 예속 논쟁이잖아요. 이건 예속 논쟁 황국 전이에요. 그렇죠? 이관에 이거는 인조 때 이관에나 그렇죠? 기축옥사 이건 언제? 역시 선조 때잖아요. 서인들이 동인 공격했던 거, 서인들이 동인을 공격했던 거죠. 이건 하고 다른 거죠. 붕당의 폐해를 탕평비, 이건 언제요? 영조 때네. 남인이 권력을 장악하고, 그쵸? 이것 때문에 결국
그때 이때 송시열이 유배 보냈고 이후에 남인들이 권력을 장악했죠. 남인들이 권력을 장악했고 희빈 장씨가 왕비로 책봉됐다. 이때가 송시열이 그래서 쫓겨났다. 그런데 나중에 희빈 장씨가 결국은 오만 방자에 지자 다시 인현왕 원래 중전이었던 인현왕을 다시 중전으로 다시 왕비로 복위시키고 희빈 장씨니까 여기에 이제 빡쳐가지고 그렇죠. 여기에 불만을 품고는 이제 저주를 걸다가 인현왕에 대한 저주를 걸다가 이제 어떻게 한 거야? 그 이후에 이제 결국은 무고해옥 사건으로 결국은 사사당하게 되는 거죠. 사형 먹고 죽습니다. 이게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5번입니다. 이것은 땡땡의 결과 심양의 볼모로 잡혀간 복림대군이 승을 펼칩니다. 척칼을 내세우다 끌려가 김상을 대한 염려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거 내가 제가 수업 시간에 복림대군 얘기 맨날 했고요. 심양에 끌려갔다. 복림대군. 자, 이때 뭐 때문에? 그쵸? 병자호란 이후에 인조의 굴욕이 있었죠. 삼전도의 굴욕. 그때 이제 삼학사. 끝까지 청에 대해 군신관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이 삼학사들. 홍봉학, 오달재, 윤집이라는 끝까지 저항했던 이 삼학사들하고 누구하고 같이 끌려갑니까? 왕자들하고 끌려가죠. 왕자 첫 번째 누굽니까? 첫째가 소현세자잖아요. 세자하고 둘째였던 동생 복림대군이 끌려갔는데 8년 동안 이제 볼모로 잡혀갔다가 소현세자가 돌아온 다음에 청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옹호하는 어떤 입장을 표치한 거예요. 그러자 인조하고 서인들로부터 좀 까임을 당합니다. 특히 서인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지. 얘보단 얘를 하자 이런 거죠. 이 복림대군은 약간의 역시 그 청에 대한 반감은 여전히 갖고 있는 상태로 8년 뒤에 구육하죠. 그러자 서인들은 아마도 얘를 왕으로 삼은 것 같아. 그 다음 왕을 그래서 소현세를 죽이고 아마도 이 복림대군을 왕으로 삼았다. 그가 누굽니까? 효종. 그래서 인조의 뒤로 있던 효종은 뭐합니까? 서인들과 함께 뭘 한다? 북벌을 한다. 북벌론이죠. 북벌을 언급한다. 북벌론이 막 대두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막 군대를 키우고 해요. 서인들과 함께 군대 키웁니다. 근데 서인들은 이 북벌이라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군대를 막 키우죠. 근데 북벌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오히려 뭐합니까? 러시아를 도와주러 간다고요. 그게 뭡니까? 나선 정벌. 북벌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거죠. 청나라가 도움을 요청했다. 러시아와의 국경 문제로. 그러자 러시아를 정벌한다고 해서 조총 부대를 두 차례 파견했잖아요. 그렇죠? 정답 이거네요. 그렇죠? 사군육진 세종 광옥립 부대 이거는 광해군 때죠. 광해군 때 광해군이 도원수로 광옥립을 임명하고 보냈던 거. 정몽수 1입 이건 언제예요? 정묘란 때. 후금 침략 때죠. 제안의 무역은 기후약조 이건 언제예요? 광해 때. 계기 광해군 때죠. 계해약조는 세종 기후약조는 부산포만 개항했죠. 저는 후기 때는 부산포만 개항했습니다. 연포 제포 없죠. 저는 전기 때, 초기 때는 세종 때 삼포, 부산포, 연포, 제포인데 이때 기계학조 체결했을 때는 부산포만 개항했다라는 거 정확하게 보세요. 우리 한능검에서 나옵니다, 종종. 부산포 이외에 뭐 제포, 연포에서도 개항했다. 틀려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25번까지 자, 풀어봤어요.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25번까지 풀어보고요. 잠깐 여러분들 숨을 조금 좀 돌린 다음에 26번부터 마지막까지 또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2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은 누구냐라는 거죠. 자, 수원화성을 설계한 거중기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분께서는 자, 언제에서 전하께서 거중기 사용으로 4만냥의 비용을 절약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보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이 되겠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워낙 활동이 워낙 많으셨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당시 테렌스라는 서양 선교사가 만들었던 기기도설이라는 책을 참고한 거죠. 이분이 쓴 게 아니고요. 요걸 참고해서 이제 만든 거죠. 이분의 어떤 이런 이론들을 뭐라고 한다? 기예론이라고 하죠. 자, 짐승한테는 그죠? 금수에게는 어떤 거 줘가? 날카로운 손톱, 그다음에 이빨 이런 것들을 줬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없어. 사람에게는. 근데 사람은 뭔가 기계를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뭔가 짐승과는 다르게 뭔가 기술을 다룰 수 있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다. 라면서 기예론을 펼치시면서 요때 만들었던 게 뭐 거중기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배다리. 배로 이제 다리를 만드는 배다리 같은 것들을 만들었었던 거죠. 자, 이분 누굽니까? 정약용이니까 정약용 선생에 대한 설명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북학의에서 소비를 권장했던 북학의에서 정약보다 소비를 권장했다. 소비를 강조했다. 우물론에 비유했죠. 자, 샘은 뭐야? 재물은 대개 샘과 같다. 퍼내면 차고 가만두면 말라버린다. 라고 했던 게 박제가죠. 초정박제가. 의사문답에서 중국식 세간을 비판하면서
지구는 돌고 있기 때문에 우주는 무한하기 때문에 중심은 없습니다. 라면서 했던 중국주의 중심론을 비판했던 홍대용이 되겠죠. 담원 홍대용. 우서에서 사농공사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성을 강조했던 우서 스마일 누굽니까? 자, 유수원이 되겠고요. 마과회통, 그렇죠? 마과회통. 자신의 자식들 중에 절반 이상이 뭐라고요? 홍역으로 준 거예요. 그러자 홍에 대한 의학 연구를 했던 게 마과회통. 내과, 외과 하듯이 막과는 전염병과가 막과, 막과를 모아서 통하게 했다. 요게 정답이고요. 금속관론, 금속문 연구하셨던 분이 김정희죠, 김정희. 그렇죠? 이분은 추사체로도 유명하시고 세한도라고 하는 그림도 그리셨고, 그렇죠? 제주도 유배 당시에 세한도라는 자기네 제자에게 책을 갖다 준 제자에게 선물로 답례로 줬던 게 세한도가 되겠고, 북한산비를 진흥한 순수비임을 밝혔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7번 가볼까요? 요런 것들 한번 본데, 자기 도자기 문제네요.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국보 258호인 이 자기는 회하청 또는 토청의 코발트 알료. 자, 코발트 알료.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코발트 알료를 사용했다. 자, 코발트 알료를 사용했다. 이게 뭘까요?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청아백자가 되겠네. 청아백자. 청아백자. 우리가 이제 도자기의 어떤 그 흐름을 보자면, 발해 때도 자기가 있었지만, 집중적으로 이제 고려 때 자기부터 남아있죠. 그쵸? 고려 때 순청자. 요게 지금 5번이야. 처음에 순청자. 5번. 그 다음에 이후에 상감기법을 이용한 거죠. 상감청자. 대표적인 게 3번이네요. 상감청청자. 운항문 매병이라고 부르는, 운항문 매병이라고 부르는 상감청자. 이후에, 자, 원간석 이후에, 자, 자기 도자기, 청자 기술이 쇠퇴하면서 뭐였다? 청자에다가 분토를 칠한 거야. 분을, 백토를 칠한 거죠. 분을 칠한 겁니다. 분청사기가 되겠죠. 요게 1번이네요. 그쵸? 자, 이게 고려말부터 조선초까지 유행하다가 16세기 이후, 자, 조선 중기부터 이제 백자, 하얀 백자가 유행하다가 이후에 코발트알료를 위에다가, 백자 위에다 그린 거죠. 그게 청하백자가 됐어요. 푸른색으로, 백자를 칠한 거죠. 자, 요게 바로 이제 4번이 되겠네. 코발트알료.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청자 정병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한번, 그냥 눈으로 한번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정답은 몇 번? 4번. 자, 28번 가볼까요?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그쵸? 이거는 언제야? 세도기 때. 그쵸? 세도기 때 각종 밀란들이 발생하는데 그 수많은 밀란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밀란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초창기 때 밀란. 홍경래의 난이 있었고요. 홍경래의 난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난이. 삼정의 문란으로 이제 폭발했던 게 바로 이제 임술련에 있었던 농민들의 봉기다. 그래서 임술농민 봉기가 있죠. 임술농민 봉기. 자, 우리가 수많은 세종기 때 밀란도 있지만, 요게 대표적인 밀란이었다. 자, 그 중에 홍경래라는 삼정의 문란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심했던 게 차별 때문에.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다른 지역 사람들이 평안도 놈, 또는 관서 놈들, 그쵸? 이러면서, 관서를, 서토를 대함이, 이쪽 자기가 서쪽 땅이잖아, 평안도가. 서토를 대함이 분토와 같아. 서토를 똥땅처럼 여긴다. 이러면서, 자, 한마디로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을 했던 게 홍경래의 난이 되겠고요. 임성기보는 삼정의 문란 때문에 어디서 시작했다? 진주에서부터, 진주 지역에서부터 시작한 거야. 이때, 누구? 경상우병사 백락신의 탐학으로 인해서, 이때, 누구? 몰락 양반이었던 유계춘이 이제 반발하면서 진주에서 시작했던 게 이게 삼정의 문란 때문에 전국화된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라는 거죠.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제주도부터 함흥까지 이어지는 전국적 확대. 이후에 이제 뭐, 삼정의 문란을 정리한다고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습니다. 누구의 권위로? 박규수라는 당시 안핵사의 권위로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으나, 자, 미봉책이었다.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었다. 왜? 결국은 세도기 때 밀란은요, 결국 뭐예요? 매간매직과 탐건오리 탄생은 결국 세도 가문들의 어떤 행패 속에서 이제 벌어지게 된 거기 때문에, 바로 세도 가문들을 잘라내지 않는 이상 꼬리는 계속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음에 흥선대원군, 고종이 왕이 오르고 그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주도하면서 세도 가문들을 확실하게 잘라낸 거죠. 몸통을. 그쵸?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죠. 그쵸?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딱 보시면 뭐냐면 홍경래의 난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우군측 홍경래 등이 주도했다. 이게 정답이고요.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다시 집권한 거잖아. 이거는 이모군란이에요. 이모군란. 이모군란 때 재집권했거든요. 물론 37일간의 짧은 집권이었지만. 청북 정부가 청군의 출병을 요청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가 청군에 요청을 한 것도 이것도 이모군란과 관련했네요. 이모군란 또는 갑신정변도 포함되겠고요.
박규수 안에서로 파견된 거는 요거 임술농민 봉기가 되겠죠. 임술농민 봉기가 되겠고요. 폐정기여관에서 직장에서 요구했던 거는 이거는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요거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이니까 홍경래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의정부에서 아래길래 서영원은 이렇게 광성진에 침범했을 때 어재현이 생사를 알 수 없었습니다. 자, 광성진 또는 광성보, 그렇죠? 광성보. 거기에 이쪽에서 싸웠던 어재현, 광어를 생각하셔야 돼서 광어, 광성보 어재현 뭘까요? 신미양료가 되겠네요. 신미양료. 1871년 신미양료 때 모습입니다. 언제일까요? 정답은 뭐 쉽죠. 우리가 순서 본다면 병인 박해, 병인 양료, 그 다음에 이후에 병인 박해와 병인 양료 사이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있었죠.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결국 발단해갖고 신미양료의 배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오페르트 독일 사건 이후에 신미양료. 이때 이제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머너 사건, 그 다음에 병인 박해가 원인이 되었고 뭐가 있습니까? 병인 양료가 발생했고요. 프랑스가 침범해왔죠. 이후에 독일 상인은 또 오페르트가 당시 흥선대원과 아버지 묘였던 남영군 묘를 도굴했던 거. 그렇죠. 도굴 사건. 이후에 이제 신미양료. 신미양료는 그때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배경이 되어서 발생했던 거. 1871년. 그렇죠. 정답은 이렇게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흥선대원군 시기 때 이제 대외 정책 모습을 파악한다면 뭐 쉽게 우리가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볼게요. 자, 1842년 출생이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만 보는 거죠. 수신사로 파견됐고 좌회전 임명됐고 갑오개호 주도했고. 자, 여기서 핵심은 수신사 파견과 더불어서 갑오개호. 그렇죠? 수신사인데 2차 수신사인 거야. 딱 보니까 2차 수신사가 되겠고요. 갑오개호 때 이제 내각의 총책임자로서 김홍집 내각을 구성했었다. 아, 딱 봐도 김홍집이 되겠네. 김홍집은 2차 순위로 가면서 뭐 했다? 당시 청나라 외교관이 썼던 이 황준원이 쓴 조선책략을 국내에 갖고 들어오면서 이때 조선책략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청나라 외교관이 뭐라고 한 거야? 러시아를 막아야 돼. 그러려면 너희 조선은 뭐 해야 되냐? 조선이 방책과 전략은 뭐냐? 자, 친중하고 결일하고 연미해라 이거죠. 그러자 당시 고종, 이걸 받아들였던 고종이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 맞다. 자, 친중 결의는 이미 됐으니 연미, 미국과의 조약을 준비해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1881년도에, 80년도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게 조선 누구 미국과의 조약 체결을 이제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만들려고 이제 시도하는 과정에서 영남에 있던 유생들이 반발한 거죠. 아니, 혐의도 없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왜 알지도 못하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끌어들인 겁니까? 이건 아닙니다 하면서 이만손이 영남 유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상소문을 올렸던 게 영남 만인소가 되겠죠. 반발이었죠. 하지만 결국은 그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게 바로 조미소통상조약. 1882년에서는 조미소통상조약.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맞고요. 초대 주미공사라고 했던 파견됐던 87년도에 갔던 게 누구냐면 박정양. 나중에 이제 대한제국 때 이제 진보 내각을 구성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박정양이라고. 대한제국의 진보 내각을 구성했던 인물이 되겠고요. 박정양.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국립의군부 결성한 건 임병찬. 그렇죠? 누구의 제자입니까? 최익현의 제자였던 임병찬이 되겠고요. 베델과 함께 대한매일신보 창건한 거 베델의 영어를 해설해 준 번역해 줬던 인물. 서양스럽죠? 이름이 양스러웠던 양기탁. 서유건문 이거는 뭐예요? 육일준. 우리나라 최초의 국화문 혼용체였죠? 육일준이 쓴 거구나. 정답은 뭡니까?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31번 가보겠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재헌군을 돌아오게 할 것이며 청의 조관은 허례를 폐지하고 문벌을 폐지하며 인민평등의 권리, 인민평등권. 자, 그렇죠. 대원군을 조속히 복귀시켜라. 청의 조공을 폐지하라. 청나라에 대한 이제 조공하는 거 없애라. 그 다음에 문벌 폐지하고 인민평등권. 그 다음에 대신과 참찬은 의정세서 회의하고 왕의 보관을 정령을 반포할 것. 자, 이것은 개화당이 한 거야. 개화당. 개화당은 급진 개화파들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발표한 개혁정강의 일부입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건은 딱 보니까 뭘까요? 개화당은 급진 개화파를 얘기하죠. 갑신정변이 되겠네요. 갑신정변. 그쵸? 키워드들이 다 나와 있고요. 우리 뭐 교재에 당연히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갑신정변. 자, 결과물은요. 자, 갑신정변 때 당시 이게 결국 3일 천하로 끝났잖아. 그렇죠? 청나라가 다시 개입함으로써 3일 만에 끝났었고 일본이 공상원에서 지원을 약속했죠.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는데 일본이 자기네 피해 입었다고. 결국 나중에 발을 뺐죠.
싸우죠. 우리 도와주다가 이 급진계 아빠 즉 개화당을 도와주다가 발을 뺍니다. 빼면서 이제 나중에 자기네들 피해를 입었다면서 한송 조약을 체결하게 된 거야. 이모굴라 때는 제물포 조약 때는 이제 경비병 주둔하게 됐죠. 일본의 경비병도 주둔하게 됐는데 이때는 자기네 피해 입었다고 도와주다가 피해 입었으니까 너희들 배상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때 공사관 신축 비용하고 배상금 지불합니다. 또 한성 조약이 되겠죠. 정답 1번이고요. 별기군이 창설된 건 이건 통리기무함원 때 만드는 거 통리기무함원 그렇죠. 부산에 두고 이거는 강화도 조약 되고요. 영선사 파견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 두 개는 뭐예요? 통리기무함원. 통리기무함원 자체가 군사 개혁과 그 다음에 외교적인 것들 개혁을 하려고 했던 거죠. 군사는 그래서 기존의 90군대를 2형으로 축소하고 5군형을 2형으로 축소하면서 별기군 설치했던 거고요. 외교로는 사절단 파견해서 배우고 온다. 이때 청나라에 보냈던 게 영선사. 그 앞에 먼저 일본에 보냈던 게 조사 시찰단이 되겠고요. 그렇죠? 독립기반부 설치고 또 80년도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결과, 갑신정변에 대한 결과물은 뭐 1번밖에 더 없습니다. 공부하셨으면은 충분히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자, 3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2번. 가마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가마. 자, 가는 구 러시아 공사관, 나는 손탁 호텔터, 다는 중명전, 라는 석조전, 많은 황구단터. 하나씩 봅시다. 이모굴라 때 90군인들이 습격을 당했다. 이거 어디, 90군인 습격이 있었다. 이거 어디일까요? 그죠? 경복궁 습격했죠? 경복궁. 그쵸? 경복궁 습격했고,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 습격했죠? 일본 공사관. 경복궁. 당시 왕비 있던. 이모굴란 때 군인들이 왜 결국 개화 정책을 했던 건 이 민씨 정권이다. 민씨 왕비 잡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경복궁 들어가고 하나는 이거 결국 별기군 키운 놈들이 일본 공사관 일본 교관이 있었다. 그래서 일본 공사관 측경합니다. 아니고요. 1차 미소공동회 개최됐다. 이거는 어디냐면 석조전이에요. 석조전. 은색의 치악산 이건 원각사라는 겁니다. 올해 최초의 서양식 극장 1908년도에 설치되었던 원각사라는 최초의 서양식 극장이 되겠고요. 낭인들이 명성을 시한 건 경복궁이죠. 경복궁 건청궁이라고 있어요. 경복궁입니다. 대한제국 황제 즉위식 그렇죠? 이거 황부단이 뭐 하는 곳이냐면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곳이니까 대한제국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이니까 황제는 뭐야? 우리가 이제 청나라로부터 청나라가 이제 더 이상 청나라의 군신 관계가 이제 끝났잖아요. 청나라의 관계가 끝났잖아. 이제는 우리가 황제라도 되는 거야. 청나라 눈치 안 보고 우리가 황제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선포하시면서 바로 하늘의 제사 지내는 왜냐면 황제는 천자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이 하늘의 제사 지내는 황구단터에서 황제 즉위식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으려고 한 거죠. 정답은 그래서 원구단 맞네요. 정답은 5번. 자, 33번 가겠습니다. 고부 군수 조병갑이 부면서 학정을 했대요. 자, 그 무리를 끌고 고부관할 창고를 털어 공친에게 나눠줬다. 자, 누굴까요? 이 녹두장군 전봉준이죠. 고부에서부터 당시 고부 지역에 있었던 뭡니까? 접주였어요. 남접이었습니다. 접주. 남접이었습니다. 이 전봉준이 이제 녹두장군 전봉준. 자, 세야세야. 나오잖아. 녹두밭에 앉았구나 하면서 녹두꽃이 떨어지면 그쵸? 새하새하 파란 푸른새야 여기 나오면 녹두장군 전봉준. 자, 이게 바로 이제 이 동학농민동을 끌고 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단발 형식의 반발에서 의병이 된 거. 이거는 을미 의병이네요. 이때는 유인석, 이소웅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소웅, 춘천의 유생이었던 이소웅과 제천의 유생이었던 유인석 뭐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고요. 우금치 그쵸? 우리가 이제 전봉주 우금치 전투에서 광군에 맞서 싸웠었죠. 공주 우금치 전투 2차 봉기였었죠. 1차 봉기는 우리가 이제 고부에서 고부 지역에서 백산에서 봉기했었다. 백산 봉기 이후에 황토현 황룡천 전투 이후에 전선 점령 이후에 정부와 전주 화약. 하지만 이때 들어왔던 청나라군 일본군 싸움 시작됐고요. 그쵸? 뭐 이런 과정들 있었죠. 이때는 우금치 전투 이건 동학농민도가 관련 있는 거. 이대교주로 교조신원동이 주도했다. 요거는 교조신원동이 주도한 거는 전봉준이 아니에요. 전봉준은 동학농민운동이고 그 전에 이제 북접들이 주도했다고 보시면 돼요. 북접들이 주도했다. 북접들이 남자 이때 북접들은 참여 안 합니다만. 이거는 그 전이고요. 명동사비 이완용 했던 건 이재명이라고 있잖아요. 1909년도에 이재명 지사 열사가 있습니다. 13도 창의를 지휘해서 서울중공자들 전개했던 인물은 이거는 허위라는 인물이죠. 원래는 이인영이라고 하는 총대장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부치사 당해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자 13도 창의군을 이끌었던 게 군사장 한마디 부대장이었던 허위가 이거를
친구들은 전개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었죠. 그렇죠?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입니다. 동학농민운동하고 관련된 건 2번. 자, 34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상황 이후의 모습으로. 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어떤 사건을 딱 제시한 다음에 뭐뭐 이후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들이 종종 잘 나옵니다. 자, 며칠 전 러시아, 프랑스, 독일, 러프독. 거꾸로 하면 독 풀었죠, 일본에. 그래서 랴오뚱반도. 랴오뚱반도가 어디냐? 바로 요동반도 얘기하네요. 요동반도. 요동반도는 이제 중국말로 하면 랴오뚱반도. 랴오뚱, 요선은 요동은 랴오뚱, 요선은 랴오스, 이렇게 합니다. 랴오뚱, 랴오스. 자, 요동반도를 반환했던 소식 들었는가? 들었네. 자, 이거 뭐다? 삼국이 있잖아. 간섭을 한 거죠. 청일전쟁에서 분명히 일본이 청나라를 이겼거든. 아, 이제 끝났다. 요동반도 꺾고 이제 한반도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얻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이면서 일본에 압력을 가한 겁니다. 삼국 간섭하자 일본이 깨긴 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당시 우리 조선 조정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조선 조정은 그전까지 맨날 청나라였거든. 청나라 쪽에 의존 했는데 청나라가 지금 일본한테 깨졌어. 이제 일본한테 깨져갖고 아 일본한테 이제 어떻게 하나 했는데 일본이 니 러시아한테 밀린 거야. 그쵸? 그러자 야 안되겠다 이제는 여기 붙어야겠다 해서 러시아 친러 내각이 구성됩니다. 그러자 일본이 어떻게 한 거야? 너희들 지금 러시아한테 붙은 거야? 안되겠다. 이 조선 조정이 러시아 쪽에 붙으니까 여기 조정의 가장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민씨잖아. 민씨. 명성황후 아니겠습니까? 명성황후를 시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국사 다음에 발생했던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이 되겠습니다. 을미사변. 자, 바로 이 조선 조정이 러시아 쪽에 붙어버리자 여기에 이제 일본이 이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당시 조선 조정 러시아의 어떤 친노 내각의 수장이었던 누구를 바로 이제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게 을미사변이고 이때 다시 일본이 다시 한번 조금은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이후에 을미개혁을 이제 우리한테 강요하게 됐던 거고요. 이후에 여기에 따라서 을미개혁 때 단발령 반파하죠. 그러니까 이제 의병들이 여기저기에서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때 있었던 단발령에 반발해서 의병을 일으키게 된 거죠. 을미의병. 그리고는 왕은 왕비가 죽었죠. 부인이 죽으니까 이 경복궁의 위기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후에 러시아 공사관의 도움을 받아갖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기는 아관파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순서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대화에 나와 있는 이후에 사실 오른 것. 조천삼이 수릉무역장정은 이모군란 때예요. 이모군란 때. 이모군란의 결과물이고 건양이 뭡니까? 요게 언제 을미개혁 때 이제 새로운 연호를 만든 게 건양이죠. 우리가 이제 뭡니까? 언제요? 저기 1차 갑오개혁 때 개국, 그쵸? 개국, 나라를 열었다 해서 개국. 요때는 건양, 알겠죠? 건양. 을미개혁 때입니다. 정답 맞고요. 육조에서 파라문이 1차 갑오개혁이죠. 1차 갑오개혁. 궁극기에서 설치했다. 이것도 1차 갑오개혁이고요. 거문도 점령한 거는 갑신정변 이후에 이제 영국군이 이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이제 거문도 점령하니까 이게 85년도죠. 이 시기가 안 맞아. 그쵸? 정답은 몇 번? 을미개혁 때 있었던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이거 을미개혁이에요. 정답은 그래서 여기 요 내용이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가겠습니다. 해산명령을 철회하고 탄압을 중지하라! 정부가 우리 옆에 해산명령을 내리고 보부상까지 동원해서 만민공동회를 탄압하고, 자, 만민공동회 나왔다. 그리고 우리, 자, 그래서 탄압을 중지하라 하는 거 보니까, 딱 보니까 어떤 단체일까요? 딱 봐도 이름도 협회라고 나왔잖아. 독립협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만민공동회, 돈민협회. 오산학교, 대성학교 이거는 신민회가 되겠죠. 오산학교는 안창훈 선생이, 오산학교는 이승훈 선생이 만들었던 신민회. 고종광대 디테이 반대운동 이건 대한자강회가 되겠네요. 1906년도, 67년도에 대한자강회가 고종광제 퇴위 반대운동. 1907년도에 이제 고종이 헤이그 특사 파견으로 강제로 퇴위당하자 여기에 반발했던 게 대한자강회가 되겠고요. 황무지하고 반대운동, 자 보안회가 되겠고요. 바로 중청 개편을 통해서 의회 훈초. 이제 의회 설립을 주도했잖아. 의회 설립. 의회 설립 운동을 했던 게 독립협회가 되겠다. 여기 이제 독립협회 대표적인 운동이라고 한다면 이권수 운동. 당시 서양 열강들이 가져가려고 했던 이권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근데 대상이 러시아였다라는 게 좀 한계점이긴 하지만 이후에 이제 의회 설립 운동, 이 다음에 민권 운동 이런 것들을 펼쳐나갔던 게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민중 계몽 단체잖아, 그렇죠?
자, 일본의 진빛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거를 했던 데는 국채보상기성회라고 해서 대구에서 시작했던 건 대구에서 만들었던 국채보상기성회가 되겠고요.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독립협회 뭐 쉽지 않아요. 그쵸? 활동 묻는 거. 다음 중, 자,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아마 좀 어려울 거예요. 공부를 좀 하신 분들도. 자,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연도를 좀 파악해야 되는 문제죠. 한성정규회사를 사용해서 서대문과 청해사의 전차, 우리나라, 제가 항상 그래서 수업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최초류는 기억해라. 최초류는 기억해라. 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최초류는 연도를 기억해라. 그렇지. 연도를 기억해라. 자,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1899년이고요. 이때가 경인선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그 다음에 같은 해에 전차가 만들어집니다. 전차 구간이 만들어진다. 같은 연도야. 둘 다 1899, 1900에서 1 빼면 돼요. 1899. 그때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철도. 그 다음에 서대문과 청량리를 이어가는 내부적인 전차. 알겠죠? 우리 내부 순환을 하는 전차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이후에, 그쵸? 이 이후에 도입된 근대 문물. 자, 그러면 이거의 이전과 이후를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쵸? 방문국은 뭐예요? 방문국은 박경효가 건의해서 만들었다. 여기서는 뭐 했다? 문을 넓힌다. 라고 했던 건데, 여기서는 뭐 했다고요? 누가? 84년도에.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 여기서 발견됐잖아. 한성순보. 그쵸? 최초의 신문. 관보였고 순한문이었다라고 하는 한성순보. 여기 발견했다. 그러면 우리가 최초니 여기니까 시기를 알아야겠죠. 경부선은요. 이거 러일전쟁 중이라고 했잖아. 1905년도에 개통합니다. 그 다음에 1906년도에 경원선이 개통했죠. 기기창. 영선사 파견 후에, 그쵸? 영선사 텐지 기기국, 텐진에 있는 무기공장 순방한 다음에 귀국해서 만들었던 무기공장이 기기창이 되겠죠. 한성주보는 한성순보가 이거 발행한 지 1년 만에 폐간이 됐거든요. 뭐 때문에? 이거를 건의했던, 이 방문국을 세우자고 건의했던 게 박영효. 근데 갑신정변으로 결국 일본으로 망명 갔잖아. 그래서 갑신정변 이후에 이게 갑신정변이 끝나고 폐간됐다가 2년 뒤에 한성주보가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서 이제 최초의 상업광고가 실리게 되는 거죠. 86년도고 이것도 2년 뒤에 폐간이 돼요. 결국은. 자, 유경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뭘까요? 관립학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학교는 원산학사. 이거는 1883 똑같아요. 1883년이 맞죠. 이거 1883 잘 기억하셔야 돼. 그 원산학사 1883. 그다음에 1880년도에 최초의 영재를 육성한다. 영재를 육성한다는 뜻을 가졌던 유경공원이 80년도에 최초의 관립 근대적 관립학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근대적이 붙어야 돼. 최초의 학교는 우리가 소수림학 때 태학이잖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고대기고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는 원산학사 83년도. 80년도에 근대적 관립학교. 여기 이제 미국인 교사가 초빙됐고 그 미국 교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헐버트라는 인물이죠. 정답은 그래서 요게 딱 보면 되나. 경인선이 최초의 철도니까 이때가 같이 맞게 만든 시기니까 이 경부선, 경원선은 이후에 러일전쟁 중에 건설하기 시작했고 이후에 개통했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조금은 여러분들이 연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냐라는 거죠. 시기적으로. 알겠죠? 자, 9번 신참을 원칙으로 했고요. 상공업 진흥을 위해서 상공학교 만들었고 양전사업에서 지게 발급했고요. 이거 보니까 딱 대한제국기 때 뭘까요? 광무개혁이 되겠네요. 대한제국기 때 광무개혁. 과거제 폐지는 1차 가보개혁이고요. 1차 가보개혁이고 홍본시대 반포한 건 2차 때 발표하죠. 공산노비법 협파에서 신문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했다. 1차 때죠. 전국 8도를 23부로 개편한 건 역시 2차 때고요. 황제수의 원수부, 그렇죠. 원수부는 한마디로 군사권을 장악하는 거죠. 이게 바로 언제야? 광무개혁 때. 너무 쉽습니다. 이거는요. 정답 5번이 되겠고요. 자, 38번으로 가겠습니다. 연해주 우스리스크에 있는 이분의 유업이, 이분은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었다가 파견됐던 땡땡이 연해주에서 성명의 권력파를 조직하고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헤이그 특사, 헤이그 특사로 파견됐던 분하고 그 다음에 연해주에서 성명회 권업회, 성명회 권업회 조직했던 분하고 이제 같은 분이죠. 이분이 누구냐? 우리가 대표적으로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이상설이 되겠죠. 이상설. 이 두 개가 같이 겹치시는 분은 이상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설은 대한광복군 정부, 그쵸? 권업회를 확대 개편해가지고, 자, 군을 지향하는 정부다라고 해서 연해주에다가 대한광복군 정부라고 하는 연해주 지역을 대표하는, 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게 1914년도거든요. 요게 이상설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돌아가시고 이후에 대한광복정부는 사라진 다음에 3.1운동 후에
요게 이제 없어지다가 3.1 운동 후에 이제 우리가 90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만들었던 게 대한국민의회가 되겠죠. 이때는 이상설 씨가 이제 이상설이 이때는 없었죠. 없었습니다. 이상 선생이 이때는 존재하지 않고 요건 3.1 운동 이후에 이제 만들었던 대표적인 정부. 나중에 상하이에 있던 이 정부하고 통합을 해갖고 1919년 9월 달에 상하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그 다음에 국무총리로 이동희를 뽑게 되면서 이제 임시정부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얼빈에서 이토리움을 사살한 건 안중근, 의열단 조직했다, 김원봉, 숙모학교 만들었다, 이근영,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안귀선, 이근영, 안귀선. 뭐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한국통사 박은식 선생이죠. 그렇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가겠습니다. 덕원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덕원부에 만들었던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 아까 뭐였죠? 1883년도 원산학사, 원산학사, 원산학사. 정답은 3번. 자, 동문학은요, 이 같은 시기인데, 요건 통역관 양성소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 통역관 양성소가 동문학. 같은 시기 때 만들어진 거고요. 명동학교. 자, 요거 볼게요. 서전서숙은 요 두 개는 어디? 국외에다가 설립한 거죠. 국외. 1906년도에 이상설 선생이 만들었던 학교가 서전서숙이. 아까 우리 이상설 알죠? 헤이그 특사 가셨다. 헤이그 특사 가시기 전에, 1907년도 헤이그 특사 가기 전에 원래 북간도 지역에서 서전서숙이라는 학교의 교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헤이그 특사 간 사이에 이 학교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자 다음에 그 동네 유지였던 김약연이라는 인물이 이거를 1908년도에 이름을 바꿔갖고 다시 한번 재개교한 거죠. 그게 명동학교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북간도야, 북간도. 요거를 운영했던 이상설이 헤이그 특사로 이제 이걸 운영 못하자 이후에 이걸 인수해갖고 명동학교를 만들었다. 알겠죠? 배재학당은 1885년도 만들었던 대표적인 뭘까요? 미국 선교사가 만들었던,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라고 한 사람이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립, 그렇죠? 기독교 사립학교입니다. 기독교 사립학교. 알겠죠? 정답은 원산학사니까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가보겠습니다. 순종의 인산이래.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겁니다. 단결하라, 납세를 거부하자, 일본을 물화를 배척하자 하면서 언제 했다고요? 순종의 인산이. 고종의 인산일 때는 3.1운동, 이때는요, 순종의 인산일 때는 뭐 했다? 60만세운동이죠. 1926년도 있었던 60만세운동이 되겠습니다. 60만세운동. 그렇죠? 이때 순종의 인산일 때, 이때는 뭐였어? 이때 천도교 계열의 민족주의 계열하고 천도교 계열의 민족주의 계열도 좀 준비했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 공산당을 위시로 한 사회주의 계열에서 준비했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경문을 뿌리려고 했는데 그게 결국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그렇죠? 경찰에 의해서 발각이 되면서 이들이 제대로 사전 발각되면서 제대로 시행 못하자 이 경문을 받아들였던 게 바로 조선학생과학연구회라는 당시 학생단체에서 이거 경문을 뿌리면서 했으나 이게 아까 순종의 인산일 때 있었잖아. 그러니까 고종의 인산일 때 벌어졌던 3.1운동에 답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군경이 동원됐었고 그러면서 이게 하루 만에 끝났다. 그렇지만 그동안에는 따로따로 했었던 이 20년대부터 따로따로 이제 독립운동을 했었던 이들이 남대로 합칠 수 있는, 그렇죠, 결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게 이 운동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구에서 시작됐다. 이거는 국채보상운동이고요. 임시정부 수립의 영향이 3.1운동이죠.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 준비했다. 맞죠? 3번이 정답이네. 그렇죠. 문화통치에 실시하는 배경, 이거는 3.1운동이고요. 진상조사 파견해서 지원한 거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죠. 신관회가 진상조사 파견해갖고 여기에 진상을 파악해라 했고 했던 게 광주학생 항일운동. 정답 몇 번이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력 석주, 국무력이었던 석주 이상용 선생의 손부 허은지사에게 건국장 애족장이 추사였는데 허지사는 땡땡의 삼원보에서 해석된, 자, 일단 키워드 삼원보. 서로 군정서의 숨은 공로자였고, 자, 봅니다. 생계활동과 국정행사 외에도 서로 군정서 대원들의 군복을 제작, 배급하는 독립운동에 힘썼다. 그러니까 서로 군정서, 삼원보, 뭐 서로 군정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이니까 어딜까요? 바로 서간도 지역. 또는 남만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간도 또는 남만주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해조신문 여기 어디야? 연해주예요. 연해주. 자, 우리가 3원보는 바로 이제 신민회가 이제 신민회의 어떤 하나의 근거지가 되는 거죠. 신민회라는 조직의 근거지. 그때 신민회가 뭘 만들었죠? 신흥강서. 여기다가 신흥강서 만들었어. 신흥강서. 대한민국민회 이건 미주 지역. 미주 지역이고요. 요거는 하와이. 역시 미주 지역인데 하와이죠. 여기 박용만이 하와이에다가 만들었던 군사 조직.
이팔독립선언서 이거는 어디입니까? 도쿄, 일본 도쿄. 이게 나중에 3.1운동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정답 몇 번? 신흥강습서 서간도 지역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최근 개교된 천사대교를 건너면 일제강점기 포 강점기 대표적인 소작쟁이가 전개된 암태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지금 전라남도 신안 같네요. 신안군. 남쪽에 있는 신안군. 암태도 농민들은 고유래 소행을 징수하는 지주 문제철, 그쵸? 이 친일 지주였던 문제철에 맞서 목포까지 나가 아사 동맹을 했습니다. 아사 투쟁을 벌여요. 굶어 죽겠다 이런 거죠. 단식을 벌이는 1년간의 투쟁으로 소생을 낮추는 결과를 거뒀다. 이게 암태도 1923년도에 있었던 암태도 소작쟁이. 1920년대 벌었던 소작쟁이의 대표적인 게 암태도 소작쟁이죠. 자, 20년대입니다. 이때 있죠. 제가 그랬잖아. 우리 농민운동, 노동운동입니다. 농민운동, 노동운동은 20년대 주로 생존권 투쟁이었다. 그러다가 1929년도가 기점이라고 하죠. 29년도에 당시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계기로,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계기로, 이후부터는 뭐다? 약간의 소규모, 그쵸? 조합의 형태로, 소규모, 그죠? 사회주의와 연계한 비합법적. 왜냐면 이때 이 29년도에서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계기로 모든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했거든요.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이후에는 주로 이제 소규모의 비합법적 농민조합, 비합법적 노동조합, 또는 뭐 1인 시위,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이제 어떤 투쟁을 벌여나갔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20년대 소작쟁이의 대표적인 거, 암태 소작쟁이, 그 다음에 노동쟁이의 대표적인 게 원산 노동자 총파업. 근데 요게 하나의 중요적인 기폭, 하나의 뭐가 됐다고, 분기점이 됐던 사건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30년도부터는 뭐다? 주로 이제 일본에 저항하는 반제투쟁. 결국은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에서 결국은 뭔가요? 손을 들어준 건 누구 쪽이야? 노동자 쪽에 손을 안 들어준 거죠. 결국 이때 노동자들이 막 총파업을 할 때 당시 영국 노동자, 일본 노동자들도 같이 지원합니다. 같이 이제 그래 우리도 같이 싸우자, 노동자의 어떤 권리를 챙기자 하면서 같이 했는데, 영국 노동자라든가 프랑스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일본 노동자들은 다 챙겨줘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는데 조선 노동자들만 챙겨주지 않는 거야. 보니까 아, 이거는 자본과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뭐였어? 식민지가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가 틀리는구나. 이 벽을 알게 된 거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본과에 대한 투쟁보다는 뭐야? 30년대 이후부터는 반제 투쟁 또는 항일 투쟁. 역시 우리 적은 자본가도 있지만 노동 일본이었어. 결국 일본이었어. 이런 식으로 가면서 항일 투쟁으로 가는 거죠. 자, 이거 이후니까요. 회사령은 언제야? 1910년도 12월달 제정됩니다. 농강에서 이거 언제요? 우리가 이거 보안회가 항무지 개간권 반대운동하면서 결국은 성공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든 게 우리 스스로 개간해야겠다 하면서 1904년도에 만들었던 게 농강회사입니다. 보안회에 있는 관료들과 자본가들 중심으로 했고, 이후에 자본가들 중심으로 농강회사 만들어진다. 토지조사업 실시된 건 1912년, 10년대잖아요. 조선 농민총동맹, 그쵸? 이건 1927년도. 원래는 노농총동맹이었다가 27년도에 노동총동맹과 농민총동에 분화한다. 분화한 건 나쁜 게 아니라 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화한 건 나쁜 게 아니다. 왜? 분화한 것은요. 뭐냐면 자기들의 어떤 요구 조건을 구체화시키는 거야. 노농총동맹일 때는 농민 노동자, 그들의 입장을 다 같이 들어줘야 되는데, 농민총동맹, 노동총동맹, 결코 분화됐다고 해서 작은 단체가 아닙니다. 큰 단체예요. 총동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요구 조건을 구체화시키면서 이제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방공령 이거 언제요? 함경도 방공령 89년도. 1889년도 함경도 방공령, 1890년도 항해도 방공령을 이제 마지막 방공령이었었죠. 정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4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본군 위안부 저 피해자 이름의 날이라고 나왔죠. 정확히 하자면 일본군 따옴표, 위안부 따옴표, 요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기 딱 정확한 표현이 나왔네요. 그렇죠? 마지막에 뭐 종군 위안군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분들을 더 아프게 하는 거죠. 정확히 일본군 위안부라고 표현한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이분의 밑줄 친 시기니까 위안부가 언제였어? 우리가 정신대 근로령이 반포되는 게 1944년도에 정신대 근로령에서 여성들을 이제 전쟁터로 이제 공장으로 전쟁 물자를 만드는 공장으로 끌고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로 이렇게 강제로 끌고 간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언제일까? 민족 말살 정치기 통치기였죠. 태형 집행이 1910년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사참배 요게 이게 맞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도 황구시민서사 민족 말살 통치이고, 학도병 이때 이제 강제로 이제 전쟁터 끌고 가는 거 맞고요. 이때 공출이라는 거,
그렇죠? 쌀 공출, 금속 공출, 그다음에 뭐 가축 공출하고 공출이 나오죠. 전쟁터로 끌고 가는 그런 형태를 갖고 간다. 공공적인 어떤 공공적으로 이제 보낸다 해서 공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태형 이거 정답이 1번이죠.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44번 갑니다. 자, 요거 좀 어려웠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모를 겁니다. 이게 뭐냐면 1911년도 상하이하고 이제 베이징에 있던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요. 대동 단결 선언이라는 대동 단결 선언. 이게 나중에 이제 3.1운동에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공화주의를 표방하는 거. 공화주의를 표방한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신제군주제가 아니고 공화주의다라면서 이제 공화주의를 표방하는 거죠. 이제는 왕이 아닌 민족이 뽑은 대표들을 통해서 공화주의를 표방했다. 자, 융의 황제. 융의 황제 누구예요? 순종. 순종이 삼보를 포기한다. 삼보가 뭐 토지, 인민, 정치. 요게 언제일까요? 1910년 8월 29일. 우리가 결국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한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삼보, 토지, 인민, 정치를 포기한 날이야. 그날은 우리 동지가 이를 계승한 거니 이 날이 어떤 날이야? 황제권 소멸의 때야. 황제권 소멸의 때가 민권 발생했대요. 이제 민권이야. 황제권은 끝났고 민권 발생했대요. 옛날에 그때는 바로 이제 이 황제가 있던 시기는 구황국이야. 구황국의 최후의 날이 신한국 최초의 날이다라고 했던 게 바로 대동단결선언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거 좀 기억합시다. 대동단결선언. 신규식 그다음에 뭐 신채호 조상분들이 대동단결선언했던 겁니다. 언제일까요? 시기로 한다면 과가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요거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대동단결선언 이거 3.1운동에 나중에 많이 끼칩니다. 알겠죠? 나중에 이제 1918년도에 이제 19년도에 이제 18년도 쯤에 있어서 무오독립선언 또는 대한독립선언 있었죠. 만주 지역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요 선언을 했었고, 그다음에 1919년도 28독립선언 도쿄 유학생들이 이제 주둔 청년 독립단이라고 불렸던 당시 도쿄 유학생들이 28독립선언을 외쳤고, 요게 이제 나중에 고종의 인산을 계기로 이제 3.1운동으로 이제 영향을 주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입니다. 45번 가보겠습니다. 한국 광복군은 뭐예요? 우리 충칭에 있던 임시정부의 대표적인 직속부대죠. 충칭 당시의 부대가 되겠습니다. 한국 독립당 창당에 참여했고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했고 이거 이분 자주 나왔죠, 그렇죠? 누굴까요? 지청천 또는 이청천에 불렸던 지청천입니다. 지청천. 이분의 활동? 이분은 이제 주로 이제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게 1930년도 만주사변 이후에 어디서? 만주 지역에서 한국 독립군, 독립당 독립군 만들고 여기서 이제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쌍대하자, 동경성에서, 그렇죠? 거기서 한국 광복군을 이끌고 중국군과 연합해서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갖고 북만주 지역에서 이제 항일 전쟁을 벌였던 인물이 되겠고요. 이후에 이제 김구의 부름을 받고 어디로? 중국 관내로 들어왔죠. 중국의 본토 안으로 들어왔고, 김구의 부름을 받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김원봉 쪽하고 이제 잠깐 연결되었다가, 김원봉과 결국은 약간의 어떤 김원봉이 이제 사회주의자들도 막 융합을 하다 보니까 약간 거기서 뜻이 안 맞아갖고 다시 김구에게 합류했고, 이후에 김구 선생과 조상 선생이 들어오게 되고, 이후에 김구 선생과 셋이, 한국 독립당, 한국 국민당, 그 다음에, 조선혁명당, 뭐 이렇게 3개 합쳐갖고, 충칭에다가 이제 한국 독립당이라는, 대한민국, 또 다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산하에 군대가 한국 광복군이었고요. 알겠죠? 옳은 거 이거는 뭐야? 나석주. 의열단 소속의 나석주가 되겠고요. 대한광복회 조직했다. 대한광복회는 1910년대 비밀결사조직으로서 이때 박상진 되겠죠. 박상진, 뭐 최기중, 김좌진 같은 인물들이 되겠죠. 요게 이제 한국 광복군 때 이제 뭐야? 한중 연합작전을 벌였다. 그렇죠? 한국 광복군 때의 활동입니다. 한국 독립군 활동할 때고요. 일단 만주 사변 이후에 만주 지역에서 한국 독립군이었고, 이후에 충칭에서 임시정부 정착한 다음에는 그쪽 산하에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이 됐었습니다. 이분은 총사령관 두번 하셔, 크게 두 번이에요. 한국 독립군, 근데 만주 사변 이후에 한중 연합작전 할 때, 한국 광복군은 1940년 충칭 정착 후에는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 정확하게 독립군이냐 광복군이냐 시기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대한국민회관 연합해서 봉고동수. 자, 이건 안무의 국민회고였던, 그다음에 군무도독부군 최진동이 군무도독부군과 함께 봉고동전투에 승리했던 건 대한독립군의 홍범도가 되겠네요.
조선혁명선언 강도 일본을 내쫓는 방법은 민중에 대한 직접 폭력밖에 없다. 폭력이 우리의 유일한 혁명 무기다. 신채호 선생이 있죠. 신채호. 단재 신채호.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성의 발표된 이유입니다. 자, 보니까 38조선 이남의 조선에는 오직 한정만 있을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이라든지 조선인민공화국 내각은 권위와 세력이 실제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당시 미군이 딱 뭐야? 한반도로 딱 들어오면서 모든 조직을 불인정하면서 이때 아놀드라는 육군 소장 아놀드가 이걸 발표한 겁니다. 이때 당시 이제 뭐 미군정 포고문 같은 거 발표할 때 그때 이제 같이 발표한 거야. 앞으로 모든 조직은 불인정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게 언제였어요? 1945년 9월 달에 들어온 거야. 9월 달에. 그렇죠? 9월 달에 딱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본격적인 미군정이 시작됐고 미군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이후에 있었던 거니까 좌합적 7원칙은 이거는 1946년 7월 달이에요. 이거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가 발생하고 이후에 삼국 외상회 이후에 이승만의 정읍 발언. 삼국 외상 때 결국 뭐 했어요? 삼국 외상 때 신탁 통치가 결정됐고 신탁 통치를 최대 5년 동안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신탁 통치하는 기간 동안 당시 우리나라의 정부를 만들어 주겠대. 임시정부. 그래서 임시정부를 만들었는데 어떤 정부의 어떤 구성원들이 들어올지는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담았던 게 모스크바 삼중국 외상회. 그러자 신탁 통치라는 그런 결정 때문에 처음에는 모두 다 반삭을 외쳤어요. 신탁 통치 반대를 외쳤는데 반대를 외치다가 결국 약간 좌익 쪽이 그래? 근데 정부를 만들어 준다고? 그럼 정부 구성한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얘네들 빨리 신탁 통치 접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찬탁으로 간다. 그래서 좌익들이 찬탁으로 가기 시작한 거야. 그러자 우익은 반탁, 좌익은 반탁 결렬된 거죠. 좌우익의 대립이 심화됩니다. 자, 그런데 뭐 미소는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임시정부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으니까 미소공동을 개최하는데 이 협상단체가 이제 서로가 다른 거야. 어떤 단체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 다르다 보니까 결국 결렬되고 그러자 이제 이승만이 정읍에서 연설을 하는 중에 한마디 하신 거죠. 내 이럴 줄 알았어. 미국 소련 절대 이거 합의 못 볼걸? 이러면서 이제 정읍에서 한마디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 만들자라는 남한 단독 정부론을 언급한 거야. 그러자 깜짝 놀랐던 중도파 쪽에서 우리나라 당시 독립운동의 중도파였던 김교식과 여운형이 뭐한 거야? 좌우합작 운동을 벌이신 거죠. 맞는 거고.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고요. 미군정도 거기에 대한 지원을 철회했고 이후에 2차 미소공이 결렬. 그래서 미국이 어디로? 유엔으로. 유엔 총회에다가 한국 문제를 이제 상정시키기로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하기로 했었고 여기에다가 총선거 하니까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임시연단을 파견하기로 한 거야. 근데 이 임시연단이 어디로? 남한엔 들어왔는데 북한에 못 들어간 거야. 인구비례하면 남한이 유리하니까 북한 쪽에서 우린 거부 이런 거죠. 그러자 다시 유엔 소총회에서 뭐 한 거야? 그러면은 한국 임시연단에 들어갈 수 있는 쪽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만들자. 단독 선거하자라고 해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 5월 10일에 단독 선거가 결정이 되죠. 그러자 여기에 김구 선생이 3천만 동포의 읍고함이라는 글을 남기시면서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국찬 안위를 취하여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내가 협력하지 않아야겠다 하시면서 북한 거쳐서 남북 재정당 연석회의라는 남북 협상을 벌입니다. 김규식하고 같이 건너갔죠. 그래서 김두봉, 김일성 만났는데 결국 결렬. 결국은 김구 선생과 김규식 참여하지 않은 5.10 총선거가 그때 결국 실시가 되고 이후에 이제 재헌국회가 나오고 재헌국회에서 대통령으로 누구를 임명했다? 이승만을 임명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된 거죠. 제가 지금 빠르게 말로 했지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다면 좀 어느 정도 그렇지 그런 내용으로 이어졌지 아실 거예요. 오케이. 다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 정부 수립 후에 뭐야? 친일파들 처단하려고 이거 만든 거죠. 맞고요. 자, 기술체 처리를 위해 신한공사. 신한공사는 이 미군정이 만들었던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그대로 이름만 바꿔갖고 만든 거예요. 일본이 놓고 간 재산. 귀속 재산은 일본이 놓고 갔다라고 해서 적국의 재산이다. 적산 또는 우리한테 귀속이 되었기 때문에 귀속 재산. 이거를 이제 신한공사에서 이제 이거를 한 건데 요걸 다 하지 못했고요. 이후에 이제 정부 수립 후에 이제 나머지 거에 대해서 귀속 재산 처리법을 통해서 또 만들었죠. 실시하게 되죠. 이것도 맞는 거. 조선공동의 여운형이 언제 광복 전에 1944년도에 여운형이 만들었던 거고 이 조선 건국동맹을 중심으로 광복이 되자마자 뭘 했어요? 광복이 되자마자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를 만들었어. 건준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가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면서 이제 미군이 오면은 우리가 이제 같은 선상에서 협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미국 들어오자마자 너희들은 내가 인정 안 해 못해 인정 못해 이런 거죠. 그 말도 아니고 내가 낙동강 오리아 시대가 돼버린 거죠. 인민공화국이 그렇죠.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가겠습니다. 가나 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군 장교가 위원으로 선출됐으면 3권을 장악하고 국회 권한 행사하는 최고 통치 기구에는 국가 재건 최고 회의라고 하는 거죠. 이건 언제야? 5.16 군사정변 이후죠. 5.16 군사정변 이후에 군사정변 이후 바로 이제 그 박정희 군정에서 실시했던 거죠. 군정에서 이제 국가 재건 최고 회의가 만들어지고요. 자, 국민선거로 대의원 선출됐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 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뭐 때문에 유신헌법. 유신헌법이 선포가 된 다음에 이후에 선포되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권을 행사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발족했다. 이건 유신체제 이후죠.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았던 박정희 군정이 유신헌법 선포하기까지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이 사는입니까? 삼성개헌은 369, 369 이때 삼성개헌은 삼성개헌을 하는 와중에 뭐 한 거야? 종신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유신헌법을 선포하게 된 거고요. 2차 석유파동. 자, 1차 석유파동이 1970년대 초, 2차 석유파동이 1970년대 말, 유신붕괴의 원인은 2차 석유파동이었다. 그렇죠? 그게 1970년대 말이니까 여기 들어가지 않겠죠. 베트남 파병에 대한 불안각서. 너희들이 베트남에다가 군대를 파병해준다면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해주겠다라고 내용이 나온 게 불안각서 60년도고요. 금융신명제는 우리가 김영삼 정부잖아. 93년도죠. 그렇죠?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정답. 우리가 공부했다면 충분히 교재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 3번. 아, 2번입니다. 2번. 자, 48번입니다. 자, 이거는 이 헌법이 뭐예요? 요즘에 가끔 심화가 헌법들을 자세하게 묻는 게 나와요. 8차 개헌이죠. 8차 개헌. 대통령 선거인단. 그렇죠? 그다음에 7년. 그다음에 7년 단임제. 8차 개헌. 81년도에 8차 개헌. 전두환 정부에서 만들었던 8차 개헌입니다. 전두환 정부죠? 그게 87년도까지 가다가 그러니까 두 번째 7년인데 단임을 한다. 다음에 그래서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뽑는 데 그래서 다음에 전두환이 다음에 자기 친구였던 노태우한테 물려주려고 하자 직선제로 개헌해라 하면서 이제 80년도 6월 민주항쟁 하나의 어떤 기폭제가 된 거죠. 중간에 물론 뭐 각종 이제 도덕적 해이가 현상이 많이 벌어지죠. 도덕적인 어떤 그런 도덕적인 과오들을 많이 좀 저지르죠. 도덕적 잘못된 과오들을 많이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80년도 6월 민주항쟁으로 결국은 직선제가 개헌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긴급조치 발동은 이거 9호는요 1974년도부터 1호가 발동되고 9호 같은 경우는 이제 75년도쯤인데 이거 유신체제 때 유신체제 이후입니다. 국민교육 헌장은 1968년도 이고요. 지방자치 전면 실시는 이제 언제 1995년도 이때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우리 이제 시장 군수, 뭐 광역시장, 도지사 이거는 이제 선거로서 했던 게 95년도 김영삼 정부 때부터고요. 자, 이때 이 전두환 정부는 자신들의 도덕적 과오를 지우기 위해서 뭐 한 거야? 우미나 정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스포츠 스크린 섹스라 그래갖고 3S 정책이라고 국민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는 거야 스포츠 쪽으로. 그래서 이제 프로야구 출범이 82년도, 프로축구 출범이 83년도, 프로씨름 출범이 83년도 이런 식으로 프로화시키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자꾸만 그쪽으로 돌려갖고 자기들 정치인은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저기나 신경 써 즐기기만 해 이런 거죠. 그래서 스포츠, 스크린, 섹스 그래서 뭐 에로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런 시기가 바로 이제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뭐 각종 이제 유흥업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FTA 체결된 거는 언제예요? 노무현 정권 때 체결됐고요. 요게 이제 비준이 된 거 비준이 된 게 이제 언제야? 이명박 정부 때였죠. 오케이 이건 노무현 정부 때니까 오케이. 아니면 2007년도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두환 정부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으로 가볼까요?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 6월 10일입니다.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 4.13 호원조치에 대한 반발. 그렇죠? 본인은 아까 8차 개헌 그거 지키겠다는 거야.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8차 개헌 지키겠다고 호헌 헌법을 수호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빨끈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이름으로 6월 10일 날 이후에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발생했던 게 자, 이 6월 항쟁 가중에 당시 연세대학생 이한열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 중공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전 세대가 다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의 대표였던 노태우, 전두환 친구였던 노태우가 당시 6.29라고 6월 29일 날 1980년 6월 29일 날 선언을 하죠. 직선제로 바꾸겠다고.
그래서 그해 10월달에 드디어 헌법이 바뀝니다. 구차개헌이 이루어지죠. 구차개헌. 그게 이제 5년 단임의 직선제야. 5년 단임의. 딱 한 번 하고. 이거 독재 막기 위한 거예요. 단임의 직선제로 바꾸게 된 겁니다. 자, 이때 민주화운동 결과는 이거는 전두환 정부 때가 전두환 정권이 세워나기 전에 이제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신군부가 이것도 했던 것도 역시 전두환이 이제 정권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거고요. 5년 단임의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거 맞고요. 허정 이거는 언제야? 4.19 혁명 후죠. 이건 4.19 혁명 후에 4.19 혁명 후이고요. 조봉암이 혁신을 기원하면서 진보당을 창당한 거는 이거는 언제예요? 1950년대, 55년, 56년도 그쯤에 이제 진보당을 창당하게 된 겁니다. 알겠죠? 이건 50년대 이승만 정권 때입니까? 아니죠.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다. 자, 50번 가보겠습니다. 자, 국민들이 금모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노사정위원회 설치했다. 그래서 구제금융, IMF 구제금융을 3년이나 빨리 상환했다. 언제일까요? 김영삼 정부 말기 때 벌어졌던 IMF 구제금융 사태가 2001년도 8월 달에 이제 종료가 됩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죠? 200억 달러 이때 상환하게 됩니다. 자, 김대중 정부, 그러니까 통일 노력이니까. 금강산 관광 사업. 그쵸? 98년도에 금강산 관광 사업 하잖아. 그쵸? 당시 이제 98년도 정주영 명예, 현대 명예회장의 소떼방북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민간 교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98년도 그래서, 현대에서 이제, 금강산 관광에 대한 관광권을 따낸 거죠. 그래서 금강, 해로 관광이 시작됐다.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도에 이제 바로 이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된 겁니다. 평양에서. 그쵸? 맞고요. 유엔 동시가입은 이건 뭐야? 노태우 정권대고. 1차 녹취자회담 1971년도 이거는 언제가 박정희 정부 때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후에 남북 기본 합의서 합의를 보고 자 뭐 했습니까?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3대의 원칙에 합의를 보고 이후에 불가침, 서로 침략하지 않으니까 비핵화 선언으로 계승되었다. 노태우 정권 때고요. 이상가족 처음 상고한 건 1985년도 전두환 정권 때입니다. 전두환 정권 때. 뭐 시험 문제 매번 나오는 그런 어떤 문구들입니다. 이건 다. 알겠죠? 정답 몇 번? 1번. 자, 교재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49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해설 강의를 마쳤습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 중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 보시면은 우리가 어차피 심화가 1급을 따려면 80점 이상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교재 잘 보시고 강의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 잘 풀어 가신다면 저는 여기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사실 한 서너 문제 정도가 저한테는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느낄 만한 문제들. 그러면 그런 것들만 잘 이제 우리가 뭐 그런 것도 좀 운에 맡기는 거죠. 물론 운에 맡기는 건데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정도 수업을 정확하게 잘 듣고 교재를 정확하게 잘 봤다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 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뭐 100점을 목표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걸 하나 더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1급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세웠다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들을 잘 캐치해서 강의를 잘 들으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마치겠고요. 다음 회차 50회 심화 해설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